텃밭에 일도 좀 할 겸. 예. 자, 낮에 우리 잉어들 밥도 좀 예. 주고요. 아, 목성이 엄청 좋아요. 잉어가. 예. 성장하는 속도도 예, 엄청나게 빠르고요. 먹성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 1년에 뭐 한 30cm, 20,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5월에 사다가 예, 넣었는데 거의 뭐 30cm 넘게 컸으니까 예, 1년에 20cm 넘게 크는 거죠. 예, 엄청나게 빨리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지금 예, 30cm가 다 넘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요래요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잉어를 지난해 5월 달에 이마트에서 사서 놓는데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크고요. 예, 잘 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래요래님. 예. 자, 이렇게, 잉어. 아, 비가 오니까 또 연꽃에, 예, 수련에, 이파리에 물방울이 아주 예쁘게 잘 맺혔네요. 아, 요래요래. 자, 요래요래님 많이 덥죠? 예. 예, 이렇게 수련은요,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꽃을 오므려요. 예. 그래서 꽃을 오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수련인 거예요. 잠잘수의 연꽃년자. 예. 그래서 잠자는 꽃이다. 저녁 때 되면 꽃이 오므라들거든요. 그리고 낮에 활짝 피었다가 또 저녁 때 오므라들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다시 오므라들거든요. 꽃이. 예. 그래서 이름이 수련입니다. 수련. 잠잘수의 연꽃연자를 써서 그래서 수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은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꽃 봉우림만 예, 좀 나와 있죠. 예. 오늘 그 비가 오기 전에는 꽃이 활짝 펴 있었어요. 활짝 펴 있었는데 예, 지금 꽃봉우리가 예, 오므러든 겁니다. 예. 자, 저희 집도 저희 집이지만 예, 옆에 지금 멋진 집을 짓고 있어요. 자, 오늘 수국을 아까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는데 그걸 삽목해서 이제 키운 수국이거든요. 예. 자, 굉장히 삽목이 잘 돼요. 이렇게 잘라서 끝부분을 잘라서 꽃이 질 때쯤 끝부분을 잘라서 예, 꽂아놓으면 이파리가 잘 납니다. 꽃잎이 예, 굉장히 잘 나고요. 자, 지금 비비추도 한창입니다. 꽃이 예, 비비추꽃도 예, 비비추꽃. 자, 요거는 요것도 이제 목수국의 일종인데 지금 꽃이 거의 지어가고 있죠. 자, 요거는 불두화인데요. 불두화는 뭐 예, 꽃이 진지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이 불두화는 네, 알겠습니다. 요래요래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예, 찾아뵈야죠. 요 오신 분들한테는 또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의리로 아, 찾아서 아, 뵈야죠. 네. 자, 여기는 그 삽목한 것들을 키우는데요. 정원에. 예, 여기가 이제 뭐죠? 아, 조금 전에 얘기한 예, 불두화. 불두화를 삽목해서 예, 이렇게 키운 거예요. 예. 불두화를 삽목해서 키운 거고, 요건 지금 불두화를, 아니, 저기, 수국을, 예, 삽목해가지고 2년차 지금, 예, 요만큼 성장한 겁니다. 2년차. 예, 요게 이제 지금, 예,
쑥. 내년에 이제 얘들이 꽃을 피우겠죠. 예. 요런 것들은 지금, 예, 무화과인데, 무화과도 굉장히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화과도 지금 가지를 꺾어서, 예, 놨더니 이렇게 지금 싹이 올라온 겁니다. 네. 아, 굉장히 삽목이 잘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시중에서 살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가격이, 예, 사기엔 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예. 예. 이게 집 앞에, 가짜 감독님, 어서오세요. 예. 가짜 감독님, 지난번에, 예,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셔서, 멋진 그림,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짜 감독님 채널을 알게 돼서, 그전에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냥 잘 그린다,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예, 뭐, 스토리도 좀 알고 하다 보니까, 예, 그림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하여튼, 가짜 감독님을 알게 돼서, 예, 전 좋습니다. 하여튼, 가짜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예, 텃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연못 옆에, 제가 삽목해서 키우는 나무들이나, 그 다음에 화초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롱꽃은 거의 이제, 예, 마무리가 됐어요. 예, 초롱꽃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예, 이제 보기 힘듭니다. 예. 예. 요래요래님,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강원도 동해시. 혹시 저 망상해수욕장 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타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망상해수욕장에서, 예, 차 타고 뭐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 그러니까 산 쪽으로, 해수욕장 쪽이 아니라 망상해수욕장에서 5분 정도 남짓한 곳에, 예,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이렇게 연못이, 이게 물이 약 10톤 정도 되는데요. 이 연못의 물을 텃밭에 골고루 줍니다. 근데 이 텃밭이 보시면 다 피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씌워져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스마트 틀밭 해가지고, 예, 보여드렸죠. 이렇게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 네, 어서 오세요. 우주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비닐로 이렇게 멀칭이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빗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빗물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관수 시설로 물을 따로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예, 지금 이 안쪽으로, 예,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블루베리 밭입니다. 자, 이렇게, 예, 물을 주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를 열면, 예, 예, 물이 이제 공급이 되고, 닫으면 물이 공급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예,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토마토와 가지밭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비닐 멀칭이 다 돼 있어서, 예,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 자, 예, 토마토. 대추방울입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예, 완숙이기 때문에 밭에서 먹으면 확실히 더 맛있어요. 완전히 익혀서 먹는 거라서, 예, 밭이 확실히 맛있습니다. 자, 이 가지밭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비 오는 날인데도 물을 줘야 돼요. 예, 이 안쪽으로는 잠깐 벗겨서 볼게요. 자, 으쌰. 예. 안쪽으로는 물이 거의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쪽에는 물을 주려면 이 시설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따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시설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포도밭처럼 위로 해서, 예, 위로 줄기를 올려서 물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위에서 이렇게 꼭지로, 그 빨간 꼭지에서 물이 이제 나옵니다. 자, 포도도 이제 색이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들 나누시고요. 네. 예, 시소뮤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시원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비 올 때를 기다렸는데, 예, 비가, 예, 어느 정도 오다가 멈춰버리네요. 예, 좀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도 지금 포도가 예쁘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포도가 예쁘게 익어가고 있고요. 예. 자, 그 뒤쪽으로는 수박이, 예, 보이죠? 수박도 이제 딸 때가 됐습니다. 수박은 뭐 익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언제 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거를 알고 수박을 따면은 괜찮은데, 수박이 익는 시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예. 뭐 두드려 본다. 에,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비키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연못에서, 조금 전에 본 연못에서 물이, 자, 예, 이제 그 텃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연못에서 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 중간 밸브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연못 바닥에는 그 배수되는 장치에, 뭐랄까, 넘어질 뻔했어요. 자, 이렇게, 바닥에 깔린 침전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러면 지금 물이 탁해지죠. 예. 침전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한 30초면 다시 맑은 물이 돼요. 그때부터 돌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어, 장구 치는 시현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닫아주고요. 이걸 달고 열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는 거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터는 비에 맞지 말라고 이렇게 계집을 개조해서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 관로를 통해서, 예, 다 텃밭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럼 텃밭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블루베리 밭이죠. 자, 그래서 이 블루베리 밭은 요새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물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일주일에, 예, 다른 거 이제 요새 한참 추수하는 뭐 참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 반만 주기 때문에 제가, 예, 잠갔다 풀었다 하고요. 그 다음 늘 물이 필요한 토마토나 가지 같은 것들은,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물이 나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볼까요? 자, 포도밭은 물이 어떻게 나갈까요? 예, 이렇게 나갑니다. 조그만 미니 분수처럼. 예. 자, 이런 식으로 물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 가면서 네, 물이 나가요. 근데 혹여다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이렇게 막혀 있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조정을 못해. 요거를 돌려서 예, 청소를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예, 청소 방법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물을 주게 됩니다. 요즘 농촌에 이제 옛날 같지 않죠, 그죠? 예.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가 하나는 밑으로 제가 이렇게 예, 늙혀놨거든요. 그리고 흙으로 살짝 묻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휘무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여기서 요 자리에서 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끊으면 예, 포도나무 한 그루가 또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개체수를 늘립니다. 그럼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농장에 필요한 곳 아니면 뭐 주위에 필요한 분들한테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웃집에서 예, 집을 짓고 있는데 다 지을 때까지 좀 맡아달라고 한 샤인머스캣 예, 삽목 해놓은 나무인데요. 예, 이제 이웃집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가야죠. 그동안 제가 이제 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물도 예,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종자를 꺾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휘무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휘어서 땅에 묻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종자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바깥에는 지금 비가 오진 않지만 이곳은 비가 오는 것하고 예, 똑같은 예,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예, 작물한테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수 있도록 예. 자, 그다음에 이 옆에 거는 이제 비파나무라고 하는데 예, 저도 처음 봅니다. 예, 옆집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예, 집 지을 때까지 키워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맡아둔 아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박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수박하고 참외가요 한창인데요. 예, 참외. 예. 이런 것들을 한뭐 2, 3일 있으면 땁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예, 2, 3일만 있으면 이제 다딸 것들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이 참외는 좀 늦죠. 예, 시장에서 참외를 사 먹고 씨앗을 꽂아서 길러도 이렇게 된다. 바로 옆에는 이제 거의 수확이 끝나가는 참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 봄부터 제가 모종을 해서 키운 것들이고요. 이 밭에 있는 참외하고 수박이 막 섞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 제가 시장에서 수박이나 참외를 사 먹고 그 씨앗을 꽂아 놓은 곳입니다. 자, 여기 수박. 예.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수박을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 이 밭에 있는 것을 그린 겁니다. 예, 이렇게 수박들이. 수박은 이제 심어서 한 포기에 두개 정도를 먹는다 생각하고 가지를 쳐주면 돼요. 자, 아주 노랗게. 예.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수박은 뭐 이제 거의 수확할 때가 됐죠. 예, 시중에서 파는 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수박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속에는 이 클립으로 한번 클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비가 와도 예, 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안 주면요. 그래서 아까 그 관수 시설로 예, 물을 켜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아 이제 농작물에 충분히 물이 공급됐을 거라는 생각을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물을 돌려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어우, 다시 또 비가 시원하게 옵니다. 자, 어우, 여기는 아주 참외가 아주
쥐익한 게, 예. 그, 어떤 유튜버님은 뭐, 참외 몇 그루를 심어서 천 개 따기 하고 그러던데, 예. 그건 이제, 참외나 수박을 기르는 그런 걸 알면은 참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예. 자, 어우. 한번 하나 따볼까요? 예, 이건 너무 잘 익어서, 예. 자, 어우, 이만합니다. 제 주먹보다 큽니다. 아유, 제, 예, 제 아내가. 예. 그럼 수박은 언제 따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제가 실험재배를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 수박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수박이 보이죠? 여기 매달아놓은 거예요. 매달아서 키우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예, 수박이 크는데요. 수박은 가장 쉽게 익은 시기를 아는 방법이 꽃이 달리고 수정이 돼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메추리알 정도 크기만 했을 때. 예. 그때부터 40일 후가 수확하는 시기예요. 예. 뭐, 꼭지 부분이 움푹하게 들어간다. 꼭지에 첫 번째 이파리가 이렇게 시든다. 무늬가 선명해진다. 두드리면은 맑은 소리가 난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메추리알처럼 달렸을 때 그때부로 40일 후에 수확한다 합니다. 네. 여기를 보면, 네, 수박이 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쫙. 네. 그럼 40일 후인데 모든 수박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 한 35일 정도에서 40일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종은 45일, 만생종은 55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품종인지를 알면 따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심고 기른 게 아니면 실패하기 딱 좋겠죠. 자, 그리고, 자, 관수시설이 안 돼 있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 이렇게 밸브를 쫙 들어서 시원하게, 밸브를 틀어보겠습니다. 예, 소방호수처럼, 예, 이렇게 물을 줍니다. 자, 시원하게. 자, 대추나무, 이게, 이건 파인데요. 봄에 이제 제가 파종해서 키우는 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파종한 파는 제가 요, 바로 전에, 예,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아, 파실을 받아서, 예, 파종하는 방법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 제가 직접 모종을 갖고 와서 거의 끝물인데요. 예, 참외. 한 200개 정도, 요 한 줄 심어서 200개 정도 딸 생각을 했는데, 예, 좀 그 정도는 안 달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병충해도 좀 있었고 해서요. 자, 이렇게 보면 사이사이 보면, 예, 참외들이 아주 잘 익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휴.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심어놓은 메리골드는 농장에 들어오는 뭐 뱀이나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막아놓은 겁니다. 저 냄새를 뱀이 되게 싫어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풀같이 생긴 건 뭐냐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어우 시원해 좋네요. 이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심어서 굉장히 이렇게 가늘게 하나 올라왔어요. 가늘게. 그러면서 점점 예,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굵어지네요. 그래서 첫 해에는 수확해서 먹을 수 없고요. 심어놓고 3년이 돼야 우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가 나오는 겁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예, 시중에서 예, 지금 이 심어놓은 지 약 이게 지금 올해 1년 차니까요. 내년에는 요거보다 좀 더 굵어지겠죠? 이게 이제 만약 2년 됐다 그러면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로 돼서 수확할 수 있는 예, 사이즈가 되겠죠. 예, 그죠? 이렇게 지금은 뭐 가늘어서 먹을 수 없고 얘들을 잘 키워서 뿌리가 발달하고 뿌리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굵은 새싹이 올라오게 되고 그 굵어진 새싹이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큼 굵어지면 예, 그때 가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중파만큼 자랐는데요. 옆에 가면, 실파, 예. 실파, 뭐 요즘 이제 한참, 예, 자라서 수확해서 먹고 있는, 예, 그런 파입니다. 자, 요거 이제 실파라고 하죠. 예. 요 정도 성장했어요. 자. 근데 이제 옆에 이제 풀이 많이 올라오죠. 얘는 발행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한국 잡초예요. 예. 얘는 피라고 하는 너 피죽도 못 먹었냐? 할 때 그 피입니다. 예. 아주 잡초가 같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지금 몇 번을 뽑아줬는데도 계속 같이 올라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이 뽑힌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예, 파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파 크기가, 요런 파가 가장 맛있어요. 그러니까 쌈 싸먹을 때 상추쌈 위에다가 요 파 한두 개 올리고 뿌리까지 깨끗이 싹 씻어서 뿌리까지 올리고 고기 한 절음 올리고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파는 예, 씨를 파 중에서 심으면 요 정도에서 조금 더 크고 안 커요. 이거를 뽑아서 봄밭에 다시 옮겨줘야 우리가 먹는 그 대파 크기로 크는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방송 끝나는 대로 다시 가져다가 예, 먹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씨를 해서 이만큼을 예, 자, 엄청나죠, 그죠? 네. 파씨를 받아서 쭉 뿌려놓으면, 네,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분꽃인데요. 분꽃은 이렇게 한낮에는 꽃봉오리를 오므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오입니다. 지금 아내가 노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노각을 만들고 있어요. 늙은 오이죠, 노각이라는 게. 네. 자, 으쌰, 예, 노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 예. 이제 거의 뭐 수확할 때 돼갑니다, 이 노각. 예.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행복한 오가님. 아주 비가 시원하게 옵니다, 그죠? 예, 반갑습니다. 예, 성상진님, 어서오십시오. 아우. 아주 비가 시원시원하게 잘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각을 만들어서, 예. 자, 여기도 보면 노각을, 예, 만들고 있어요. 예, 지금 우산을, 투명 우산을 쓰고 있어요. 예, 아주 시원합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지금 텃밭에 물을 주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텃밭 비닐 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일반 오이도 잘 크고 있고요.
정말 오이는 한번 심어놓으면 한여름 내내 실컷 먹습니다. 지금 여기 10줄 심었는데요. 뭐 100개 이상은 땄어요. 100개가 뭡니까? 엄청나게 땄어요. 그래서 그에 따가지고 뭐 어머니, 옆집, 그 다음에 뒷집, 그 다음에 집에 뭐 방문하시는 분들. 예. 이제 실컷 먹을 대로 먹고 오이지 담그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아내가 아 노각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노각을 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자 비가 오는데 이렇게 물 잔수 시설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와 예 팔봉쌤님 어서 오십시오. 아 시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비가 올 때 이렇게 예, 물을 잔수시설을 통해서 물을 주고 있어요. 예. 아, 이제 물을 실컷 먹으라고 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물을 싫어하는 식물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이게 메리골드죠. 네, 메리골드하고 서다초입니다. 메리골드는 농장에 뱀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모기도 막아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꽃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삽목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삽목장입니다. 삽목장. 삽목장이에요. 자, 여기다가, 자, 걷어볼까요? 네, 으쌰. 으쌰. 네. 뭐, 수국이나, 이거는 이제 영춘화인데요. 영춘화, 수국, 옆에는 목수국, 요거는, 외철주.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병꽃나무.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삽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뿌리가 내릴 때가 안 돼서 뽑아볼 수는 없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네,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두 달 정도 돼야 네, 알 수 있으니까. 네. 자. 삽목장. 자, 텃밭 하시는 분들 삽목장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어요. 자, 호박이 예쁘게 달렸고요. 자, 시원한 텃밭입니다. 호박. 예. 자, 마디 호박하고 애호박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딱 먹기 좋죠, 그죠? 예. 딱 먹기 좋습니다, 그죠? 네. 자, 이거 말고도 호박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하루에 한 5개 정도를 땁니다. 네. 시원하게 비가 옵니다, 시원하게. 자, 옆에는 이제 복숭아하고 자두고요. 지금 옆에 멋진 이웃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 집을 거의 다 전, 예,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자, 네, 요거는 육화를 제가 네, 옮겨놓은 거고요. 자, 요건 체리입니다. 체리. 체리는 비를
너무 비에 약해요. 그래서 관수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리나무는. 올해 이제 어떤 품종이 달리는지 테스트 해봤고요. 예. 자, 그러면 연못에 가서 연못에 물이 얼만큼 갔는지 보고, 예, 오늘은 이 정도 물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바깥에도 물이 지금 헛고랑으로 많이 공급이 되니까, 예. 자. 어우, 잉어들하고, 집으로 가까이 오니까 좀 조용해졌네요. 자, 비가 오니까 입수량이 많아서 그런지, 예, 별로 그렇게 연못물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아, 반송. 이 반송이 참 멋있죠? 예. 근데 이 반송이 제가 1,500원짜리를 사가지고 10년을 기른 거거든요. 지금은 지름이 굉장히 넓고 큰데, 네. 적은 투자로 계속, 뭐, 반려식물이라고 하죠? 예. 기르는 맛이 있어요. 예. 기르는 맛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산? 예. 큰 파라솔 크기만 해요, 거의. 예. 큰 파라솔 크기만 한데, 예. 유명합니다. 이거, 한 지금 11년째죠. 11년째 제가, 키운 겁니다. 제 영상에 보면 이걸 처음에 사왔을 때 꽂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크기가 얼마나냐면, 아이들 저기, 저, 왜, 그 화분 같은 거, 조그만 화분 있죠. 그런데 파는 식물만 했어요. 근데 이걸 11년을 이렇게 가꾸면서 키우니까, 예. 이렇게 큰 사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잔디밭. 그 지난번에 이 예, 스프링클러 예, 스프링클러 만드는 거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한번 올렸죠, 그죠? 예. 뭐 지금은 물을 줄 필요는 없는데 자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예, 잔디밭 관리할 때 쫙 줄여줬습니다. 반송과 주목이 이제 저희 집 정원의 주 그 수목인데요. 예. 한 11년째 아주 작은 화분 크기를 들였다. 조금 예, 큰 거를 처음부터 돈을 주고 좀 사다가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나무. 대나무는 이제 예, 오죽. 오죽하고 신우대하고 예, 조리대 세 가지를 섞어 심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윗부분을 이제 잘라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이 눈을 맞으면 다 쓰러져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머지않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예, 집 앞에 이제 혹시 전원주택 지을 분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 현관 앞에 물건을 갖고 와서 놓을 곳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뭐 장을 봐 가져왔어요. 물론 지하실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물건을 들고 와서 에이, 이곳에다가 딱 물건을 놓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앞에 뭐 의자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으면 물건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원주택을 지으실 분들은 이런 문 앞에 벤치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예. 저는 이 시설물을 만들고 여기다 머루를 올렸어요. 머루, 이게 머루인데요. 예. 근데 머루가 엄청나게 번집니다. 그래서 머루를 좀 많이 잘라줘야 돼요. 시원합니다. 지금 이제 비가 한바탕 오고 난 다음에 바람까지 싹 불어주니까. 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다가,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물들을 한번 길러보는, 재주는 없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재주는 없는데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천일홍. 소 구유를 예,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소 구유에다가 예, 천일용을 심어서
말 그대로 천일홍이니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꽃이 굉장히 오래 가서, 예. 자, 그거 뭐 꽃차도 끓여 먹는다 하고, 근데 저희 집도 그래서 요 천일홍을 따서 꽃만 타가지고, 예, 말렸어요. 굉장히 마르니까 망가지지도 않고, 뭐 꽃차로도 먹을 수 있고, 인테리어 이렇게 도자기 컵에 담아서 뭐 곳곳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채송화인데, 예, 채송화 이제 화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예, 네, 채송화 화분.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시멘트로 만든 거예요. 시멘트로. 시멘트. 예. 시멘트를 이 그 지퍼팩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만든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성산진 TV님, 팔봉새님, 그 다음에, 예, 행복한 오가님, 그 다음에, 예, 오, 이거 뭐, 뭐죠? 완모형? 예,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게 글씨가, 예, 닉네임이, 네임이 잘 보이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예, 가짜 뉴스님, 장구 치는 시우님, 네. 그 다음에 우주빛 감성한 방송님, 예, 비비안, 비키 공주님, 예, 시소 뮤직 라이프님, 장구 치는 시우님,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 위에, 예,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있으신가요? 아, 예, 미리엔님, 예, 요래요래, 예, 님 말이죠. 예, 가짜 감독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오는데, 아, 처음에 이제 시원하게 오면 해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비가 찔끔찔끔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다시 시원하게 와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한 포를 사면 한 요게 한 6개 정도 나와요. 요런 팩으로. 그러면 팩에 놓은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동그란 거 위에다 놓은 거고, 요건 이제 벽돌 두 장을 놓고 벽 이제 엎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뭐 디자인은 좀, 예, 디자인도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한 시멘트 세포를 갖고 했더니 꽤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주위 분들 이제 드릴 분들 드리고, 그 다음에, 예, 이거 남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렇게 단송 소나무가 있고 이렇게 크게 크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예, 얘도 이제 어린 소나무를 사서 그 연결 중경묘, 중경묘가 있어요. 그 이성계의 조상이죠.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예, 그 묘자리를 잘 써서 왕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연경묘, 중경묘가 강원도 삼척시에 있습니다. 삼척시. 물론 이제 삼척 시내가 아니라 삼척 외곽지인데, 그, 거기에 솔숲이 굉장히 멋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숲길, 그 공모전에도 최고상을 받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소나무 숲길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씨앗을 파종해서, 예, 채집을 해서, 예, 이제 삼척시청에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그루를 사다가, 예,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새싹들이 쫙 나올 때 얘는, 예,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다섯 개 정도 나오거든요. 다섯 개 정도 나오면 양쪽 가에 두 가지를 남기고 가운데 세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 이쪽으로 키우고 싶어 그러면 이걸 잘라버리면 돼요. 예, 그리고 맨 정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 지금 내가 왼쪽으로 이걸 키우고 싶다 그럼 이쪽을 잘라주면 되고요. 아 이쪽으로 나물 키우고 싶어 그러면, 예, 이쪽 가지를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내가 키우고 싶은 방향대로, 예,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소나무는 재밌는 것들이 1년에 크는, 예, 이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1년 동안 큰 거예요.
그 밑에 여기까지 1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요만큼 요만큼 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소나무 나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보고. 그럼 한 살, 두 살이죠. 여기까지 그죠. 두 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세 살, 예. 그 밑에 네 살, 다섯 살, 여기까지가 다섯 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여섯 살 되겠죠. 일곱, 여덟, 그리고 밑둥에서 더하기 3을 합니다. 아, 그럼 이 나무는 13년 된 나무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아도, 예, 정확한 건 이제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로 확인을 하는데, 이 정도 나무 수령은 그냥 가지만 보고도, 아, 얼만큼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소나무. 예, 소나무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편백. 편백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예목대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똑같이, 그리고 그 밑에, 예, 연산홍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꽃이 다 나서 보름 정도 지 한 달 가까이나요? 보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피는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철죽이에요. 예, 외철죽. 그래서 저는 이제, 집 담쪽으로 연산홍하고 철쭉하고 자산홍들이 쫙 백철쭉까지 피고 있으니까 그것 꽃들이 지고 나면 볼 수 있는 꽃으로 이쪽에 외철쭉을 심은 거죠. 예. 그리고 외철쭉은 또 사철 푸르는 맛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우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명 잘 듣고 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예, 세상님. 예, 예, 버스킹 스토리이신가요? 예, 제가 여기서 바깥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밑에 글은 잘 보이는데 위에 네임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그건 약간, 예, 채도가 한 단계 떨어진 색상이라서,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형적인 소나무. 소나무와 그 다음 밑에 화면을 좀 축소할게요. 왜 안 되죠? 예, 또다시 비가 하우스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또 한바탕 쏟아질 모양입니다. 자, 너무 빗소리가 강해서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비가 아주 시원합니다. 예, 행복한 오가님. 예, 정원이 제가 지금 전체는 400평이고요. 400평 중에 200평을 텃밭으로 쓰고 있어요. 절반을. 400평 중에 200평 조금 전에 텃밭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예, 200평이 이제 집인데 시골에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배안나 인생포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호가님 반갑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 용적률이라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예요. 그러니까 200평이니까 짜투리 뭐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면은 예, 최대치 35평 정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정원을 하거나 뭘 해야 돼요. 시골 땅.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정원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집은. 아니면 그걸 텃밭으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저는 바로 옆에 텃밭이 한 또 200평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 잔디를 깔고 예,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보다 이 비슷한 평수인데 저희 집보다 정원이 좁은 집이 별로 없어요. 정원이 뭐 넓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갓이 넓거나 그렇게 되죠. 시골의 좋은 점입니다. 정원을
좋게 하고 싶어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만약에 내가 100평을 샀다. 그러면은 밑에 면적이 20평 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2층으로 해서 40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바닥 면적은 20평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100평일 때. 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200평인데 도로로 좀 먹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저거 하니까 약 한 35평 정도. 예, 전체 집은 아래층 2층 해가지고 예, 한 뭐 50평 좀 넘긴 한데 예, 바닥 면적은 35평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소개는 언젠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예, 태양광 설치한 지 이제 제가 예, 여기 태양광인데요. 얼마가 됐냐면 한 달하고 이제 두 달 가까이 돼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요번에 전기 고지서를 받아봤어요. 예, 사용료를 받아봤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집은 지열 보일러고 그 다음에 일반 전기를 쓰는데 지열 보일러는 뭐 겨울에 예, 주로 많이 쓰고 여름엔 별로 안 쓰니까요. 그래도 여름에 이제 샤워용으로 물을 데워서 쓰기 때문에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약 한 4-5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지열 보일러는. 근데 요새 뭐 지열 보일러 그거 갖고 에어컨도 가동해서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에어컨을 많이 해서 쓰는데 태양광을 했더니 한 달에 약 저희들이 7만원 정도를 냈는데 예, 15,000원 나왔어요. 예, 우리 집에 찾아오는 길냥이입니다. 길냥이. 예, 까칠해요. 어디갔나. 예, 저 들어갔습니다. 까칠해서요. 예, 제가 먹이 줘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이를 주고 예, 가서 저쪽에서 숨어서 보면 그때 이제 살짝 나와서 먹이 살짝 먹고요. 또 제가 나타나면 얼른 장독대 뒤로 숨습니다. 예, 장독대 뒤로 숨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시선이 가면 또 얼른 도망갑니다. 예, 예, 전 먹이 주면서 아주 예, 찬밥 신세예요. 근데 예, 얼마 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예, 잘 사네요. 예, 혹시 제가 전원주택 올해 11년 차입니다. 11년 차니까 전원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고 그러면 예, 제가 예,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직접 체험한 거 범위 내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텃밭은 제가 200평, 그 다음에 예, 대지는 예, 대지도 200평, 예, 건축면적은 35평.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건 제 의도라기보다는 국가 법이 그렇습니다. 그죠? 시내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80%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100평을 샀으면 80평까지 건축이 가능해요. 상가 지역은 뭐 85% 90% 예,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정도인데요. 예. 시골은 20%. 아마 전원주택은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택지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는 것들은 뭐 시의 지역에 시나 아니면 뭐 어떤 단체들이 그죠 해서 한 것들은 한 용적률이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00평이면 5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시의 지역이다 보니까 예, 20%밖에 안 됩니다. 2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땅을 사실 때 가장 좋은 평수, 그러면 뭐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긴 하겠지만 300평짜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용적률 20%일 때. 예, 그러면 30%면은 예, 아니 300평이면 20평일 때 집 넉넉하게 쓰시고 텃밭 한 100평 정도 한 5, 60평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원이랑 주차장 작은 창고 한 창고 한 10평이나 한 5평짜리 창고 하나 놓으시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걸 관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힘의 부치입니다. 나무 전지하는 거, 텃밭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집들이 이제 연식이 돼가면서 손을 봐야 될 것이 한 군데 두 군데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런 것들 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예. 네, 여기 제가 이제 예, 전원주택 11년 차니까 물론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은데 예, 만약에 농사 짓는 게좀 아나 처음이야, 아니면 이제 해보고 싶어서 뭐 조금 경험을 갖고 하는 거야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크게 하시면 예, 골병 됩니다. 골병. 예, 골병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텃밭을 다 틀밭으로 만들고 또 헛골까지 다 데크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온 날도 얼마든지 나가서 볼수 있어요. 네. 자, 이제 비가 잠깐 멈춘 틈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주시설 물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물을 좀 꺼야 됩니다. 잉어들이? 잉어들이 아까 밥다 먹고 이제 서서히 자, 이렇게 계곡에 이게 비가 오면 늘어나잖아요. 그럼 빗물이 저렇게 예, 연못으로 들어오고요. 연못의 물은 다시 아까 그 밭으로 그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밭으로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그러면은 정원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정원에도 예, 나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정원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데크를 이렇게 다 깔아놨기 때문에, 예, 비가 와도 마음 놓고, 뭐 집사람이 고추 좀 따오세요. 그럼 뭐 고추 따오고, 예. 자, 여기 이제 관이 두개 있는데, 이건 이제 텃밭으로 나가는 관이고요. 자, 요거는 정원으로 나가는 관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나가는 관을, 예, 틀어주고, 텃밭 것을 잠궈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원으로 이렇게 이 라인을 쭉 타고, 예, 정원으로 물이 나가는 거예요. 블루베리밭. 가는 길에 잠깐요. 요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가 이렇게 이제 맺히기 시작했죠. 요게 이제 추석 좀 지나면 예, 거의 먹을 때가 돼 갑니다. 자, 이 정원에 혹시 이 카메라에 잡혀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분수처럼. 예. 이런 식으로 물이 나갑니다. 자, 이 정원에 이제 물이 공급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최대한 물이 필요한 곳에, 예, 요 안쪽에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수국이거든요. 수국인데 이제 오래 키워서 삽목해가지고 요만큼 키운 거예요. 키운 건데, 이거 보시면, 요, 예. 여기 물이 쫄쫄쫄쫄 나가죠, 이렇게. 예. 이렇게 물이 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줄 때는 이렇게, 분수처럼. 예. 요게 이제 다 수국인데, 수국을 여기서 자른 거예요. 잘랐더니 여기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이 새순들이 이제 꽃눈이 생겨가지고, 예, 내년에 꽃을 피는 건데, 이거를 8월 이후에 자르면, 얘들이 꽃눈이 생길 시간이 없어요. 예, 꽃눈이 생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 거죠. 그래서 예, 7월 안으로 가지 자르기를 해라. 예,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잔디밭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옮겨 다니면서 물을 충분히 줄수 있도록. 예. 예, 저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에 살고 있습니다. 망상해 수욕장 아시죠? 예, 망상해 수욕장,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인들이 알수 있는 건 무코, 예, 그 지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원에 이제 물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고 뭐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한다면 또 이렇게 앞으로 좀 잡아당기고, 예. 그러면 충분히 이제 물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소초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건강 빨리 나아지셔야 되는데, 그죠? 예.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을 켜놓고, 예, 이렇게 조금씩 잡아당기면서, 예. 예, 잔디들이 물을 엄청 좋아해요. 예, 잔디는 이제 크게 물에서 이제 잎이 이렇게 좁은 잔디가 있고, 예, 잎이 좁. 그다음에 조금 중간짜리가 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좁은 걸 선택을 했죠. 예, 좁은 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줍니다. 예, 당겨서 얼마든지. 귀찮아, 그죠? 자,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예, 들고도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필요한 곳에 가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물질이 끼면 뭐 이물질 낀 것도, 예, 좀 치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만들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성공작에 가깝습니다. 자, 성공작에 가까워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요. 자, 여기는, 예, 올해 이제, 교환 인생님, 예, 한시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새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기간이라서 이렇게 낮에 좀 실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요게 머지않아 끝납니다. 이제 직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예, 배관 설치하고, 예, 물을 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예, 물이 공급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8월 전에 여기 잘라서, 예, 이렇게 새순이 도단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원래 이 정도 크기에서 크기인데 여기를 자른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내년에 요게 요만큼 자라서 여기서 꽃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에서. 만약에 이거를 위에서 자랐다면 더 위에서 꽃을 보겠다는 뜻이죠. 예. 만약에 내가 이걸 더 낮게 잘라야 되겠다, 예, 키를 좀 작게 키워야 되겠다 하면, 예, 더 밑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제 8월 전에 자르셔야 됩니다. 예, 8월 전에 잘라야, 예, 꽃눈이 생겨요. 이거를, 예, 8월 이후에 자르면 새순이 나와가지고 얘가 꽃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꽃눈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8월부터 이제 꽃눈을 못 만드니까. 네, 아우,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님, 예, 지난 실방에, 예, 병원에 입원하신 이야기, 늦골, 예, 잘 치료하시고요. 예, 병원에서까지 응원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방송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멋지십니다. 예, 멋지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수국은, 내가 크는 키 크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마당 곳곳에 뱀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예, 메리골드를 심었고요. 자, 요거를 메리골드를 이제 이웃집에 그 굉장히 꽃차를 잘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 이제 와서, 아, 꽃색이 이제 그 본인 집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고, 요것도 괜찮다고 해서 시집해 가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꽃을 따서 이렇게 요만할 때 꽃을 따는데 요 밑에 보면 씨앗이 들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씨가 까맣게 맺히면, 예, 차로 하기 좀 안 좋답니다. 그래서 요 까맣지 않게 되었을 때, 예, 그때 그런 꽃을 따서 제가 조금 전에 요건 땄는데, 예, 요거는 좀 이미 꽃차로 만들 땐 시기가 지난 거죠. 자, 그럼 요 위에 보면 약간 여린 꽃이 있어요. 얘를 한번 따볼게요. 예. 따서 보면, 예, 한번 열어볼까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예, 갓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죠?
예, 그 요것도 시기가 조금 늦은 꽃이네요. 예, 시기가 조금 늦은 꽃이고, 조금 전에 딴 것은 완전히 새까매요. 이렇게. 요건 완전히 늦은 거고, 예, 요거는 이제 까매지기 시작한 거죠. 까매지기 시작한 거고, 다른 건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저 뒤쪽에, 예, 따서, 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얘는 하얗죠. 이렇게. 그죠? 예. 얘는 이제 가능한 거예요. 요 때가 꽃차 만들기 좋다는 거죠. 예. 이렇게. 저도 그래서 어제 배웠습니다. 얘는 꽃차 만들 때, 예, 딱 좋은 거고,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꽃차 만들 때, 안 좋은 거예요. 좀, 시기가 좀 늦은 거죠. 예. 눈에 좋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요럴 때 꽃을 쫙 따서, 예, 이제 덮는다고 하나요? 예, 그, 잘 덮거나 아니면 잘 말려서, 저는 이제 꽃차 만드는 건 잘 모르니까, 예, 잘 말려서, 하신다 그래요. 저도 이제, 아, 그래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처음엔, 예, 뭐 별거 없어요. 일단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꽃을 따가시면서,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어요. 아, 요럴 때 채집하는 거구나. 요건 좀 늦었구나. 예, 하는 걸 좀 배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메리골드를 저는 정원 가까이 심으면 일단 모기, 뱀, 이런 것을 막는 차원에서, 예, 심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꽃은, 예, 차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열매가 다 맺혀가지고, 이 씨앗이 잘 맺히면, 예, 그건 또 염색할 때 또 이용합니다. 따서 말려서. 예, 황금색 가까이 좀 멋진 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황금색 염색을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꽃이니까 보기 예쁘고. 근데 이 꽃이 봄, 아니, 한 여름부터 가을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펴요. 그러니까 또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점점 벌어져요. 하나를 심어 놓으면. 그러니까, 예, 요 가지 좀 치고 예쁘게 정리하면 또 예쁜 화단 꽃 경계에 심는 멋진 꽃이 돼요. 이쪽에 젖지 가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연못에, 예, 물들이 쭉, 예, 지금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연못에 물을 줍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이제 퇴수가 돼서 나가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인데요. 예. 물이 오바가 되면 나가는 지역이고, 이쪽에 돌 들어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많은 장마가 졌을 때, 그때는, 예, 절로 이제 넘쳐서 넘어가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자, 이제 물을 좀 꺼줘야 됩니다. 그죠? 예, 아까 꺼주러 가다가. 예. 자, 요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가시고요. 그냥 꺼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코드를 뭐, 빼주면 됩니다. 으쌰, 네. 이렇게,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네. 중간 밸브를, 어우, 여기 물이 꽉 찼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는 거,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는 거. 네. 그리고 요거는 무단개구리인데, 여기서 얘 살아요. 계속. 네. 어디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삽니다. 배가 빨갛고 까맣죠, 얘는. 자, 메리골드를, 예, 제가 중간 곳곳에 이렇게 다 심어 놨습니다.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부추인데요. 지금 부추 꽃대가 올라왔어요. 이제, 예, 이때 되면 올라옵니다. 부추 꽃대가. 예. 이게 이제 한 번만 더 벼 먹으면 끝이에요. 벌써 올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벼서 먹었거든요. 이 부추를. 예. 그래서 이 꽃대는 뻣뻣해요. 근데 꽃대도 먹을 수 있는데 손을 이렇게 꺾어봐서 똑 하고 꺾 이렇게 휘었을 때 똑 하고 안 꺾이면 이건 질긴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똑 꺾이죠. 요건 연한 거예요. 이럴 때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건 먹어도 돼요. 연한.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질겨지죠. 예, 아까 이제 안 꺾이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럼 질긴 거예요. 질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똑똑 꺾이는 위치에서 잘라서, 예, 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찰토마토. 네. 찰토마토.
아유, 지금 비에 예, 열과가 생겨. 열과는 이제 갈라 터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하는데, 예, 열과가 생겼고요. 자, 깻잎. 예. 상추는 끝났어요. 상추는 이제 자르고 이제 뭐 알타리나 뭘 심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8월 15일 안으로 심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방울토마토. 예. 대추방울. 대추방울 토마토예요. 자. 이 밭에서 완숙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다음에 고추. 고추는 이제 농약을 적게 쳐도 예, 심을 수 있는 걸 말씀드렸죠? 그 내병제 계통에 예, 그런 모종을 심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이 탄저병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병이 있어요, 고추에. 그런 고추 탄저병에 강한 예, 저희들은 풋고추를 먹기 때문에 익을 틈이 없어요. 예, 그래서 빨간 고추가 없는 겁니다. 익을 틈이 없습니다. 계속. 예. 자, 여기 이제 저번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흰 가지, 흰색 가지. 참 이뻐요. 화초 같아요, 꽃 느낌에. 예. 흰색 가지인데요. 너무 이뻐요. 자, 그 흰색 가지하고 보라색 가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있는데, 예. 열을 가해서 요리하면 이 색이 갈색으로 변해요. 근데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요리를 하니까 흰색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맑은 흰색은 아닌데, 우윳빛 흰색은 아닌데, 그래도 흰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장절이 비슷한 그 초절인가요? 그거 해서 생으로 먹었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야, 이런 가지도 있어. 하고 이제 많이 알리죠. 자, 그래서 흰색 가지. 흰색 가지하고 보라색 가지를 꼭대기에서 보면 약간의 잎의 차이가 있어요. 요건 이제 보라색 가지 잎이고, 요건 흰색 가지 잎이에요. 잎의 색이 좀, 예, 차이가 있죠. 요거는 이제 보라색 가지는 누가 봐도 이 잎맥이 보라색이고, 얘기 얘는 예, 연두색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어우 뭐 그냥 벽처럼 올라가 있는 산딸기 나옵니다. 산딸기 이제 뭐 봄에 다 수확이 끝나니까 그죠? 그 지금은 이제 새싹들이 한참 막 올라가 있고요. 아, 이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순나방입니다. 이게 나방. 예. 자, 여기저기 그 해충들이죠, 해충. 얘들이 이제 알을 쓸어 놓으면 그 알들이, 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추 흰나비, 뭐 이런 거 다, 예. 다 해충들이죠, 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쓸걸 대비해서 여기를 열어놓고, 예, 여기를 닫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블루베리는 여름 전지까지 다 했어요. 예. 블루베리는 여름 전지까지 싹 했고요. 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예, 포도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포도. 아, 색이 예쁘게 물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 뭐냐면 이게 씨를 받으려고 키우고 있는 게 곤드레입니다. 곤드레 나물 있죠? 예, 곤드레 나물밥 해먹을 때 먹는, 예. 그걸 저는 이게 이제 그냥 곳곳에 한두 포기씩 씨를 여기서 이제 씨가 맺혀요. 예, 씨를, 꽃을 보여드릴게요. 곤드레 꽃. 자, 이게 이쪽이 지금 다이 곤드레입니다. 이게. 예. 그 봄에 이제 한두 번 따먹고요. 예. 이게 곤드레 이파리죠? 예, 곤드레 이파리입니다. 이게. 예. 이게 이제, 예, 따서 삶아서 말리는 거죠. 말려서 예, 나물로 해 먹는 겁니다. 그럼 곤드레가 예,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게 곤드레 꽃이에요. 꼭 조뱅이 꽃하고 비슷하죠. 조뱅이. 예, 조뱅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뱅이 꽃하고 구분 못하실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엉겅퀴, 예, 엉겅퀴 꽃하고도 예, 뻐꾹채, 엉겅퀴, 조뱅이 뭐 이런 꽃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꽃들이 이제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 씨앗이 맺죠. 그러면 이걸 여기 민들레 호시처럼 훅 퍼질 겁니다. 그때쯤 이걸 똑 따서 그냥 호미로 파서 주위에 한두 군데 묻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듬해 이렇게 잘 납니다. 그냥 쭉. 그러면 봄에 몇 번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쭉 가서 몇 번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그겁니다. 곤드레예요. 곤드레. 곤드레 나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곤드레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가장자리나 짜투리 땅 이런 곳에다가 곤드레를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고요. 아우, 이곳까지 발행이 줄기가 오릅니다. 이 발행이는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말 잡초의 끝판왕에 발행이하고 피는 대단해. 피가 논에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밭에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메리골드를 심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옆을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면, 자, 봉숭아, 설화초, 설화초는 잎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붕꽃. 자, 이런 식으로 정원의 꽃처럼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낫이나 전지가이로 딱 예쁘게 이렇게 잘라주니까 빼곡하게. 그리고 다른 풀이 안 나요. 다른 풀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을 뚫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잡초가. 그럼 이제 저는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 발행이 대단하다 그랬죠? 이렇게 발행이, 이파리, 이런 것만 딱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잡초 뽑기. 처음에 이제 심어놓고 몇 번만 잘 관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잡초 제거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메리골드. 자, 메리골드. 자, 이런 식으로 기를 수 있어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리골드는 정말 제가 심어서 갖고 보니까, 이숙자 포항가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18번째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제 옆에 설화초. 눈 온 것처럼 하얗다 그래서 설화초. 그래서 설화초라는 이름도 있고, 설악초. 설악산의 그 눈 덮인 모습하고 그걸 연상시킨다 그래서 설화초. 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따서 보여드릴게요. 으쌰. 자, 요게 꽃이에요. 요게 요 가운데 여기 이제 젖혀서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요게 꽃입니다. 요게 그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잠깐만요. 짠. 꽃만 보여드릴게요. 자, 잡았습니다. 요게 꽃이에요, 요게. 요게 꽃인데, 이렇게, 이파리가 그걸 감싸고 있는 거죠. 꼭 큰 꽃처럼. 그래서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잘 덮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설화초입니다. 설화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텃밭에 이게 사과나무 밭이에요. 사과나무를 기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아마 기겁할 겁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콩밭에 가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꽃도 키우고 싶고 사과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키우는데 사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 잡초입니다. 잡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붕꽃인데 이 붕꽃을 살살 심었어요. 또 자, 붕꽃. 붕꽃 씨앗이 까맣죠? 까맣습니다. 여기 몇 개 채집해 볼게요. 얘는 저녁 때 꽃이 핍니다. 저녁 때 해가 넘어갈 때쯤 꽃이 펴요.
이거 바꾸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또 비가 오네요. 얘는 땅콩이고요. 자 여기도 제가 이제 이 송엽국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삽목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야 이거 삽목을 다 해놨어요. 지금쯤 이렇게 예, 꾹꾹 다 꽂아놓으면 다 살아납니다. 예, 제가 여기 꽂아놓은 지 지금 한 달 됐는데요. 다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꽂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꽃잔디예요. 꽃잔디도 예, 좀 이따가 여기 잘라서 그냥 쭉 꽂아놓으면 작년에 꽂아놓은 겁니다. 작년에 꽂아놓은 건데 이렇게 쭉 살았어요. 이거 봄에 아주 장관한 일이죠. 예. 그리고 가장자리에 제가 송엽국 얘도 예, 갖다 그냥 꽂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얘, 얘들도 또 내년에 보면 엄청나게 번지겠죠. 예. 어이구 비가 옵니다. 자 비가 안 온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비가 와서 예, 연못으로 물이 팔팔팔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네, 저희 집은 황토집이에요, 황토. 자, 네, 네,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분꽃 씨앗을 따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네. 오, 그러세요? 분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설화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 이 분꽃 씨앗을 한번,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얘가 분꽃이잖아요, 분. 분이 이제 왜 여자들 얼굴에 분칠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분을 바른다. 얼굴에 뭔가를 바르는 거예요. 뭔가를 바르는 것을 분이라 그래요, 분. 예. 그래서 도자기에서도 도자기 유약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바른 것을 분청삭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이제, 예. 아, 그쵸. 엄청 잘 커요. 그리고 얘 뿌리가요. 도라지나 더덕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단연생초입니다. 단연생초. 예. 얘를 한번 까만 씨앗을 깨보겠습니다. 자, 깨보면, 예, 요런 씨앗이 나와요.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약 갈색에, 예, 갈색에 이게 보이죠? 그죠? 요런 게 나와요. 아우,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는 대로 내일까지 시간 내서 뭐 저랑 이제 유치신인 분들도 계시고 예, 처음 왕래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그 씨앗을 한번 깨볼게요. 자, 예, 씨앗을 자 깨보면 예, 안에가 이렇게 하얗습니다. 예. 여기 카메라 성능이 좀 안 좋아서. 예. 자, 이거 하얀 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얼굴에 분을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 분꽃입니다, 분꽃. 분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포항 가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예,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뵙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예, 방송도 비 올 때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예, 비가 딱 와서, 아, 이제 방송해야지 하고, 시원하게. 낮에는 너무 더워서, 예, 엄두를 못 내, 엄두를. 근데 지금은 이제 시원하니까, 예. 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집에 들어온 길냥이입니다, 길냥이. 길냥이가, 예, 이렇게 숨어서 저를 쳐다봐요. 쳐다보고, 예. 예, 먹이를 주면 먹고, 예. 그 다음에, 잠깐만, 이제, 예. 여기 보이죠, 예.
이렇게 숨어서 먹여주면 제가 없을 때 나와서 살짝 먹고 들어가고. 예. 근데 다 못 먹어요. 또 큰 고양이들이, 예, 가만히 안 둡니다. 큰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아주, 예, 좀 멀리서 숨어서 그걸 또 지켜줘야 돼요. 큰 고양이들 못 들어오게. 그래야 조금 몇 알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10,000원짜리, 예, 고양이 사료 한 포 사다가 놓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예, 장독대 옆에다가 주고 있어요. 뭐 언제 친해질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랑. 예. 흰색, 노란색, 검은색, 예, 3색이 같아요. 3색이면 고양이 암컷일 가능성이 80% 이상이죠. 예. 좀 제 욕심엔 좀 빨리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예, 아우, 예, 친해지질 않네요. 이렇게 항상 저를 경계하고 있어요. 예. 먹이를 주는데도, 예, 예, 먹이를 주는데도 친해지기 힘듭니다, 아주. 예, 예, 길냥이가, 저 이제 화덕인데, 예, 여름에 쓰는 화덕이에요. 화덕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마솥이죠. 자, 비가 좀 더 오고 있습니다. 예, 저 혼자 지 열심히 지금 떠들, 비가 와서 지금 수국이, 목수국이, 예, 아주 고개를 푹 숙였어요. 무게를 못 이겨서. 전원생활 11년 차,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예, 가장 큰 걸림돌이 젊은이들한테는 아이들 교육이고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 전원주택이 굉장히 또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짓고 있는 집도 이제,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이죠. 이제 머지않아 퇴직하고 나면 이걸 다 손수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일들인가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마당을 잔디로 해야 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식생블럭이라고 그러죠. 차가 밟아도 괜찮고 그 사이사이로 잔디가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잔디블럭, 식생블럭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이제 식생블럭에 대한 것들 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아요. 마당이 앞집은 약 한 60평 정도 되더라고요. 60평 정도 되는데, 예,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다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여기 전원주택이라는 게, 예, 짓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이야기,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정원과 텃밭, 그 다음에 집의 구조를, 예,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이해 못하시면 나중에, 예, 공사를 이중으로 해야 돼요. 야, 이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시 이제 시멘트 까시고, 다시 이제 뭐, 예, 공사하시고 이러시는데, 예, 물론 이제 넉넉한 자본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들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죠? 빠듯하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빠듯한 그런 범위 안에서 집을 짓게 돼요. 뭐 2억을 갖고 있으면 2억 안에서, 3억을 갖고 있으면 3억 안에서, 4억을 갖고 있으면 4억 안에서, 거기다가 또 뭐 대출까지 좀 내가면서 그렇게 집들을 짓죠. 그래서 집들을 짓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원과 마당, 그 다음에 집의 구조, 아무래도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벽돌 구조물들이 집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손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할 일들이 적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무집이라든지 황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저기 콘크리트 집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곳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울타리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정원을 하나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뭐 앞에 나는 정원하고 이거 데크를 하겠어 그러면 데크도 손질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데크를 아무리 잘 써도 20년 쓰기 힘들어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죠? 그걸 다 뜯어내고 새로운 데크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 집 질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20년이면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길게 느껴지니까 아유 지금은 이제 데크를 놓고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50에 데크를 깔았으면 20년이면 7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떨어졌냐면 같이 떨어지는 게 있죠. 경제력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50대일 때는 그래도 좀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좀 있는데 70대 중반이 됐다. 내 50대 중반에 집을 지어가지고 70대 중반이 됐다. 그러면 다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힘도 떨어졌지.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뭐 데크를 새로 놓니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드니까 아 바닥에 요새 이제 그 현무암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 20년이 지나면 뭐가 이제 건축자재가 유행할지 몰라도 지금은 아주 싼 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싼 돌이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바닥에 현무암을 깔았는데 그럼 현무암을 깐다든지 하면 그럼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야, 그래서 감수성을 따지자면 나무 데크가 좋아요. 좋지만 그건 유지 보수 관리 그 다음에 재시공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시멘트나 아니면 현무암 블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원 잔디예요. 정원 잔디. 이거는 아마 거기서 거의 사셔야 돼요. 잔디가 번져 나가는. 아, 네, 속초 김정희님.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잔디는 그냥 잔디만 심어 놓으면 그냥 애초기 돌리고 아니면 잔디 깎는 기계 돌리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내가 뭐 예쁜 꽃도 심고 싶고 예쁜 나무도 심고 싶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해 놓잖아요. 구조물도 세워 놓고 그러면 그건 잔디 깎기도 힘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화초나 나무나 이런 것도 관리하기 쉽지 않아. 엄청 쉽. 그러면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돼. 한 만약에 내가 정원이 한 100평이다. 시골에는 뭐 한 100평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시골에는 만약에 땅을 200평 샀으면 한 뭐 30-40평 집 짓고 나머지가 텃밭이나 아니면 정원이니까 뭐 100평 정원이 이렇게 넓은 거 아닙니다. 한 100평을 안 해도 한 50-60평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맨날 사셔야 돼요. 그게 이제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 20년이 내가 50대 중반에 지금 힘도 있고 돈도 있어. 그래서 좋아. 작업합니다. 근데 20년 후에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도 좀 힘들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병원에 좀 뭐 입원을 했다. 좀 그래서
잠시 뭐 한 달가량 일을 못했다. 금방 쑥대밭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잔디밭을 넓게 하는 것을 본인이 관리할 거라면 잔디밭 넓게 하는 거는 좀 찬성하지 않아요. 예, 한 뭐 10평에서 20평 정도 그냥 그 전원주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뭐랄까요? 이렇게 목가적인 분위기와 푸른색도 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원에서 사는데 다 시멘트 깔아놓으면 좀 쓰기는 편한데 좀 황량하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완전히 시멘트 까는 건 또 반대지만 그래도 조금 예, 잔디밭을 최소화해라. 갓대 최소화해라. 그 다음에 정원도 최소화하는데 정원 나무를 크게 키우지 말아라. 예. 정원의 나무가 크게 커버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류가 크게 컸다. 그러면 소나무 아래에 클 수 있는 나무들이 거의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들이 잘 크지 못합니다. 다른 나무들이. 그럼 그 일대가 황량해져요. 그 나무 아래가. 예. 그리고 뭐 송진가루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사진에서는 큰 나무 아래 뭐 탁자 예쁘게 놓고 거기다 티테이블처럼 뭐 이렇게 그죠 꾸며놓고 엄청 즐길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많이 못 써요. 못 쓰시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이라든지 뭐 진딧물이가 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검은 액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 진짜 그 청소 자주 해줘야 돼요. 새카매집니다. 새카매져. 예. 그래서 나무를 크게 키우지 않는 게 뭐 경계면에 있는 감나무나 이렇게 크게 키워야 될 나무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나무가 커야 감도 많이 달리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그 정자나무,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정자나무류 예, 이런 건 또 그럼 원래가 큰 나무고 크게 키워야 그 기능을 다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들 말고 예, 잘못 키우면 정원수로서 알맞지 않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의 성장을 알맞게 억제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이 전원주택에 살면서 내가 힘과 노동,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예, 해야 될지 예,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당을 뭐 현무암이나 아니면 화강암 블록도 괜찮고요. 근데 현무암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싸요. 베트남에서 들어오는데 한 파레트에 뭐 한 40만 원대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게 한 3평, 4평 깔 수 있어요. 뭐 본인이 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깔 수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문적인 기술까지 요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내가 까는 거니까 제가 깔았습니다만 뭐 그렇게 까는데 어렵지 않아요. 예, 자재비가 쌉니다. 이 현무암이. 그리고 그 용암이 굳어져서 만든 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예, 이렇게 그 안에 기포 때문에 자동 미끄럼 방지 시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자체가. 화강암 정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면을 미끄럽지 않게 예, 다듬어 줘야 돼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거죠. 다듬어야 되겠지만 현무암은 자연적으로 그 현무암 안에 갖고 있는 기포로 인해서 예, 미끄럼 방지 시설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각을 90도로 딱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예, 부정형이라 그래서 예, 이렇게 자유롭게 면적을 이렇게 처리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사서 따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현무암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속초 같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무암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라돈이라고 하는 그 가스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예. 그 현무암보다 더 많아요. 그 화강암이. 근데 그래서 강원도가 굉장히 청정 지역인데 그 예, 현무암 아니 화강암에서 나오는 라돈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바깥에 있을 땐 괜찮아요. 바깥에 있을 땐 굉장히 환기도 잘 되고 그래서 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이걸 실내 건축 자재로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실내 건축자재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스가 무겁거든요. 라돈 가스가 이 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예, 납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납가스가 배출되는 거예요. 이 라돈이라는 게. 그러면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 계열이잖아요. 무거운 가스예요.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같은 데다 이걸 이런 자재를 쓰시면 환기를 해도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그래도 환기를 자주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바깥에서 쓰시는 건 걱정은 없어요. 예, 화강암이. 예, 우리나라 화강암이 굉장히 멋집니다. 좋은 돌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화강암을 그 대보 화강암, 큰 보석이란 뜻으로 대보 화강암 이름까지 지어 놓을 정도로 일본은 이제 그 화강암 지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속초 화강암 지대가 속초를 중심으로 한 이 설악산이 화강암 산이잖아요. 그 지대고 그다음에 이제 예, 경주 예, 이런 지역이 화강암 지역인데 그쪽의 화강암이 참 멋있어요. 좋고 아주 예, 멋집니다. 근데 이제 예, 제가 사는 이 강원도 동해 지역은 여기는 이제 석회암 지대잖아요. 석회암. 예, 그래서 석회암 지대라서 석회암 지대는 이 석회암이 산성 토양 이거에 녹아요. 그래서 이제 동굴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노출됐던 것도 녹아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철분이 남고 그 철분이 땅을 붉게 물들여가지고 예, 붉은 황토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밭도 굉장히 붉은 황토입니다. 그 붉은 황토 이름이 바로 테라로사예요. 테라로사. 예. 그 강릉에 테라로사 커피점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 같은 이름이에요. 그 테라로사랑 석회암 지대가 풍화돼서 만들어진 붉은 황토, 이거 똑같이 테라로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집 지을 때 마당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가장 좋은 게 예, 그 화강암 풍화토예요. 화강암 풍화토를 일본식 한자 말로 마사토라 그러죠, 마사. 마사라 그러는데 예, 이게 바로 화강암 풍화토예요. 화강암이 풍화돼서 예, 화학적으로 풍화되든 기계적으로 풍화되든 풍화돼서 만들어진 예, 이제 모래죠. 이게 이제 거대한 화강암이 풍화가 돼서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잘게 깨져서 나온 게 이제 마사토예요. 화강암 풍화토인데 그게 가장 좋아요. 건축 자재로 이렇게 마당에 깐다든지 매립한 지역에 깐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이 동해 지역이 거의 안 나요. 안 나다 보니까 강릉 지역에서 뭐 공사가 있다 그러면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앞집에 지금 공사하는 곳도 예, 강릉에서 지금 어디 뭐 택지를 조성하는 곳에 예, 흙이 나온다 그래서 예, 그쪽 지역에서 지금 사가지고 와서 지금 마당에 깔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아까 이제 그 예, 전원주택에 바닥에 까는 돌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싸고 미끄럼 방지되고 예, 그런 것이 이제 예, 현무암이니까 현무암을 깐다. 그래서 저는 부정형으로 해서 예, 지금 바닥에 보면 예, 이렇게 예, 이게 제가 깐 건데요. 깔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시멘트 매질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을 보고 아 어떻게 매질을 넣는지 예, 그래서 시멘트를 해가지고 사이사이 놓고 채운 다음에 물 스펀지로 싹 이렇게 돌을 닦아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본 그대로 이제 예, 앉아서 했죠. 그래서 여기 전체 제 앉아있는 곳 뒤쪽까지 해서 약 한 10바레트 정도, 아니 3바레트 정도 썼는데요. 예. 그 뭐 개인이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화강암, 예, 현무암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줄눈도 색깔이 좀 예쁘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예, 화강암은 어디에 잘 어울리냐면 그 잔디의 디딤석, 그러니까 저쪽 주차장에서부터 잔디까지 들어오는 그 디딤석. 근데 잔디의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잔디를 고집하시다 보니까 잔디의 단점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가장 제 대표적인 것이 잔디에 나는 잡초, 그 다음에 잔디 굉장히 자주 깎아줘야 되죠. 예, 그래서 난 뭐 운동 삼아 그 저걸로 할 거야 그런 부신 분들 계세요. 그 뭐냐면 수동식. 저도 수동식을 쓰는데 정말 힘들어요. 수동식 처음에 샀을 때는 그래도 날이 좀 서 있어서 잘 깎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뷰하는 거 보시고 사시면 안 돼요.
잔디 수동 잔디 깎기 리뷰하시는 거 보고 사시면 첫 해는 좀 깎습니다. 그러다가 2년 돼서부터는 그다음부터 입에서 욕 나오기 시작해요. 네. 안 깎여요, 안 깎여.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이 이게 교체형이 있고 교체형이 아닌 게 있는데 수동식 잔디깎이는 교체형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다 그냥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데 예, 날과 그 예, 날이 만나는 면그 부분이 이렇게 예, 뭐라고 하죠? 가위처럼 역할을 해서 이제 잔디를 펴주는 건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마모가 빨리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란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잔디 깎기 기계를 쓰면은 높이 조절도 되고 조금 예, 깎는데 수월한데, 예, 수동식 잔디는 예, 이 기계 자체가 무겁지 않다 보니까 잔디 위에 떠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낮게 깎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여튼 첫 회는 가능합니다. 예, 첫 회, 뭐 길게 하면 두 채까지는 수동식 잔디. 예, 쓸만하고요. 근데 요새 이제 예, 기계식 잔디 중에 충전식 잔디도 있고 전기 잔디가 싸요. 예, 싸니까 저도 이제 저거 너무 힘에 붙이면 예, 뭐 잔디만 넓지는 않지만 충전식이나 기계식으로 예,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의 최대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잔디를 잘못 시공해 놓으면 집으로 잔디 이파리가 엄청나게 묻어 들어옵니다. 예. 청소기 맨날 돌려야 돼요. 겨울에는 그게 이제 다 갈리피 돼가지고, 그죠? 예, 신발에 계속 묻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거나 뭘 하거나 할때 밟고 노는 거는 참 보기 좋은데, 잔디를 밟고 집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잔디를 밟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잔디 이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으실 분들은 꼭 그거를 예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잔디도 예쁘게 까시고 그 다음에 집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관리하기도 좋고 하면 최고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잔디 깎느냐고 고생, 잔디 관리, 잔디 사이에, 잔디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놓으면 잔디 사이에 풀이 엄청 올라옵니다. 예, 그 잔디 사이에 잡초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잔디 사이에 잡초는 잔디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포화라고 하는 풀입니다. 잡초인데, 이 세포화라고 하는 잡초는 언제 뽑으면 좋냐면, 초봄에 뽑으면 좋아요. 잔디 잎이 나오기 전에 얘는 벌써 퍼렇게 올라왔어. 근데 이 잔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걔가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는지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잔디밭을 이 한여름에 누렇게 만드는 애들이 걔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 세포화라고 하는 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강해서 전 세계의 온대지방에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풀이에요. 예. 잔디밭에 그 잔디 끝판왕 잔디는 우리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줄로 번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기는 줄기도 두 가지입니다. 땅 위로 기는 줄기가 있고 땅 속으로 기는 줄기가 있어요. 미국 잔디 같은 경우는 땅 속으로 깁니다. 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걸 막아줄 때는 땅 밑에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잔디는 땅 밑에까지도 하긴 깊이는 안 들어가요. 얕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번져가요. 근데 얘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얘들이 번식을 잘 못해요, 잔디가. 근데 잔디가 완전히 번식을 한 상태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양탄자처럼 완전히 빼곡하게 들어차면 다른 식물들이 자리를 거의 못 잡아요. 근데 이 세포화는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둑세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둑세풀하고 세포화는 예, 이 잔디가 네 다이옥토바이오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텃밭 얘기들, 비올때 텃밭물 주는 거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예, 비가 그치고 제가 뒤뜰에 앉아서, 예,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전원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이제 경험한 것 가운데, 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화하고 죽세포를 잘 막아줘야 돼요. 예, 봄에, 그건 봄에 뽑아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예, 가장 많이 만나는 풀이, 예, 민들레죠, 민들레. 예. 민들레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고, 위에를 잔디 깎는 기계로 쳐도 쳐도 계속 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민들레는 쳐줘야 돼. 민들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양 민들레가 있고, 우리 토종 민들레가 있어요. 서양 민들레는 사시사철 노란 꽃이 핍니다. 예, 지금 펴 있는 민들레 다 서양 민들레예요. 예, 지금, 아, 우리 집에 지금 노란 꽃이 펴 있어요. 민들레 홀씨가 나 있어요. 이건 다 서양 민들레예요. 그럼 우리 토종 민들레는 언제 피냐?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꽃색이 흰색으로 피는 거 있어요. 그건 100% 토종 민들레예요. 근데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인데도 불구하고 노란 꽃으로 피는 게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노란색으로 피는 우리 토종 민들레는 꽃받침으로 구분을 합니다. 꽃받침이 이렇게 꽃을 감싸고 있으면 우리 토종 민들레고요. 그것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서양 민들레예요. 꽃받침이 두 겹인데요, 민들레는. 한 겹, 두겹 모두 다 꽃을 감싸고 있으면 우리 토종 민들레고요. 하나는 감싸고 있고 하나는 뒤로 젖혀져 있으면 그건 서양 민들레예요. 근데 토종 민들레 특징이 또 뭐냐면 5월이 지고 나면 꽃이 안 핍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그 여름에 흰 민들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 민들레는, 예, 봄에 잠시 피고 맙니다. 그래서 번식력이 약해요. 근데 서양 민들레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핍니다. 계속 펴요. 예. 계속 피기 때문에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볼수 있는 민들레들이 대부분 서양 민들레가 된 겁니다. 예. 토종 민들레를 보기 힘들어진 이유가, 예, 우리가 뭐 약으로 써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 번식력이 약해서 그래요. 이, 그래서 이 민들레는 엄청나게 뿌리와 잎, 이 땅잎이라 그래요. 그렇게. 뿌리하고 잎 성장점이 지표면에 딱 깔려 있는 거. 땅잎이라고 하는데, 예, 식물 하시는 분들은 그걸 뭐래, 로제트 식물이라 그래요, 로제트 식물이라 그러고, 예, 저희들은 그냥, 예, 우리나라 말을 쓰자 그래서 땅잎이라고 하는데, 예, 이 땅잎으로 성장하는 것들은 잔디를 깎아도, 예,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민들레는 꼭 뽑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골프장이나 여러분들 그, 산소에 치는 그, 풀안 나는 약 있죠? 예. 잎이 나란히 매기 아닌 그물매기들을 다 죽이는 약들이 선택적으로. 예. 애떡이 식물이나, 아니, 쌍떡이 식물이죠. 쌍떡이 식물들을, 예, 다 죽이는 약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농약에서 1만원, 2만원 하니까 그걸 뿌리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민들레는 꼭 뽑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망초라든지 그냥 망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려나 요새 한참 올라오는 거, 깨풀, 그 다음에 저희, 아, 고양이풀. 고양이풀도 이제 옆으로 같이 기는 줄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잔디랑 같처럼 기는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걔도 좀, 예, 잡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잔디 깎기 기계를 계속 돌려주면, 예, 성장점이 잘리든지 아니면 더 이상 번식을 잘 못해서, 예, 잡힙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둑새풀이나 세포화나 방동산이나 이런 애들은 정말 잡기 힘들어요. 예. 뭐 약을 치셔도 되고 어쨌든. 예. 그래서 잔디밭을 관리할 때는 잔디가 빼곡하게 들어차도록, 예, 거름이나 비료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잔디 깎아주시고 그럼 잔디가 빼곡하게 들어차고 그다음에 잡풀들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잔디는 최대한 자주 깎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보기도 좋고요. 네.
그런데 요새 이제 저희 그 봄에 개미자리라고 하는 풀이 나요. 하얀 꽃이 피는데, 뭐,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예뻐요. 다육식물과인데요. 예, 그 보면 예쁘긴 한데, 예, 잔디밭 관리하시는 분은 힘들죠. 예. 그, 우리가 지금 뭐 집집마다 요새 다육이 좋아하셔가지고 다육식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우리나라 토종 다육들이 있어요. 뭐 새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미자리, 이런 것들은, 예, 다육식물이 뭐냐 하면 굉장히, 가뭄에 강한 식물인 거예요.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대표적인 것은 뭐 햇볕, 온도, 물, 영양분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낮에 얘들이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은 아침에 주는 게 좋습니다, 농작물은. 근데 이제 이 햇볕을 받아서 식물이 물을 끌어들여서 예, 당을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이죠, 당. 예,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다당인데, 그죠? 당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탄수화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도 만들고, 콩 같은 건 단백질이죠. 예, 이 식물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생산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먹는 사람, 동물이 생기는 거죠. 그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식물에서는. 예. 그 이제 식물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리로 빠졌는지 초점을 잃었어요. 다시 식물이 에너지를 만드는 얘기까지 했는데 갈 길을 잃었습니다. 혼자 막 떠들다 보니 이 멘붕이 오네요. 예. 무슨 얘기였을까요? 아, 다육식물, 예, 다육식물 얘기하, 예, 미안합니다. 아, 네, 이제 겨우 5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오락가락 하네요. 이 다육식물은 이렇게 이제 낮에 햇볕하고, 예, 물하고 공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호흡을 해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예,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사막이라든지 굉장히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든지 가뭄이 긴 지역에서는 낮에 내가 기공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열어버리면 수분이 빠져나가잎이 예, 그 가뭄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육식물들은 뭐가 발달했냐면 낮에 그 바깥으로 물을 쓴 물을 바깥으로 보내는 거를 예,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예.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밤에 그 기공을 열고 수분이랑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육식물이 침대맡에 놓으면 좋다는 게 뭐냐면 밤에 산소를 내보내주니까요. 예. 일반 식물들은 낮에 산소를 내보내지만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육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반대로 하니까 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낮에 햇빛에서 이제 햇볕을 받고, 잎에 통통하게 수분이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예, 그 밤에 그걸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산소를. 사람은, 예, 공기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예, 요소들이 있죠. 가장 높은 건 이제 질소겠지만, 질소가 한뭐 60, 70% 될 거고, 산소가 한20% 정도. 이산화탄소가 뭐 아주 소수점자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낮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그걸 에너지로 이제 몸에서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식물은 반대로 하죠. 예.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반대로 산소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밤에는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다육식물은 밤에 산소를 내보내요. 예. 선인장류, 뭐, 입이 통통하게 해가지고 기공이, 예, 굉장히 적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예. 우리나라도 이제 토종 다육이들도 있지만, 예, 지금은 이제 대부분 바이솔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지금
대부분의 것들은 서양에서 지금 들어온 것들이죠. 그래서 한겨울을 못 나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건 다육이를 이제 기르고 계신 분들이 더잘 아시죠. 다육도바이오님, 지금까지 시청해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봬요. 다육이 기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이 이제 방송하시는 거 보면 알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 다육이나 뭐 이런 곳에는 깊은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식물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다, 대략적으로.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식물을 이해를 좀 하시는 것이 정원을 가꾸는 데 도움이 돼요. 조금 전에 잔디밭 얘기했지만 잔디밭에도 나는 잡초가 봄에 나는 잡초, 여름에 나는 잡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잡초를 잡는 방법,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잔디도 깎고 잡초 제거도 해주면 잔디밭에 예를 들어서 한 10번 나가면 될걸 모르면은 20번 나가야 돼요. 그 시기를 못 맞추면 최대한 씨를 안 받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민들레 홀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꽃씨처럼 날라서 다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날라서 들어오니까. 지금 방동산이라든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그 곤드레 나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엉겅퀴 그다음에 쓴바귀도 보면 꽃이 그렇게 날려요. 자, 근데 홀씨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먼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홀씨는 이렇게 지금 가축꽃처럼 암술과 수술의 꽃씨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사리류처럼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들이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 거기서 날아가는 것이 그걸 홀씨라 그래요. 그래서 민들레 홀씨라는 말은 문학적으로 쓰는 표현이지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도 그쳐가고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길냥이. 아우, 저 녀석 아주 저한테 정을 안 줘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제가 주는 먹이 잘 먹으면서도 제가 보는 앞에서는 안 먹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엄청나게 경계를 해요. 지금 거리가 한 저랑 한 3미터 정도 되는데 이렇게 거리를 딱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제가 이제 먹이를 주면 한참을 견제했다가 와서 살짝 먹고 가고. 그렇습니다. 새끼 세 마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 쟤밖에 안 보여요. 얘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큰 고양이들은 한 세네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뉴질랜드 등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는 이제 거의 한겨울이죠? 그죠? 여긴 지금 찜통더위입니다. 찜통더위. 찜통더위에, 지금 소나기가 그래도 시원하게 내려서, 바깥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는 추울 것 같아요. 아직 뉴질랜드 여행을 못 해봐서,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그 뉴질랜드 빙설도 그 남쪽 지역에 가보고 싶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뉴질랜드님도. 그쪽에 자연, 저는 이제 굉장히 여행하면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지질학적인 거, 자연 생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할 때 이제 미술관이 있으면 저는 미술을 이제 전공했고 한
하니까 미술관 있으면 가보고, 그 다음에 자연박물관이 있으면 예, 가봅니다. 예, 지질박물관이나 자연박물관. 예. 그런 곳은 예, 굉장히 좋아해서 예, 가보고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가 그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볼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빙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예, 화산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주도나 옛날 그죠? 그 다음에 철암 지역, 예. 이런 지역에 이제 열곡 화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의 여러 가지 그 화산류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건 다 지난 거고, 사화산이라고 그러죠? 예, 죽은 화산. 근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화산들, 활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 예, 볼 수 있고, 그죠? 예, 정말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예, 중생대 시절에 만나볼 수 있는 고사류, 고사리 나무. 예. 아, 이런 것도 직접 한번 보고 싶고, 예. 근데 뭐, 자료나 영상으로만 좀 봤지, 실제로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예, 하나입니다. 예. 뭐, 살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 이제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예. 그런 멋진 자연이 있는 곳, 뉴질랜드. 예. 그런 것 좀 보고 싶어요. 이제 한국도 이제 이 한낮의 더위가 금방 예, 끝나요. 예. 지금 8월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텃밭 농사로 치자면 가을에 가을 채소를 지금 심어야 돼요. 예, 언제까지 심냐면 8월 15일까지 심어요, 보통. 예, 중부 지방은 그렇습니다. 남부 지방은 뭐 8월 말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중부 지방은 8월 중순,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전에 심어요. 그러니까 뭐 알타리 물을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물을 심 그냥 물을 심는다든지, 배추를 심는다든지, 예, 그런 것들은 예, 지금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가을 채소를 심는 딱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중순경이 6월 23일, 22일이 보통 하지거든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간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낮 길이가 짧아져요. 옛날 노인네들 말씀으로는 뭐 쌀알 한 톨만큼씩 서산에 지는 해 길이가 짧아진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우, 양이가 아주 그냥 예. 늘어지게 예. 저를 경계하면서 아, 먹이 주는 사람인데도 경계를 해요. 참. 예, 자연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8월 달 이게 점점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예, 저도 열흘 안으로 무를 심어요. 무는 그 포토묘가 안 돼요. 곧바로 파종을 해야 돼요. 배추는 시중에서 그냥 뭐 모종을 잘 심어 놓은 거를 사면 8월 말까지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래도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가능한데 예. 그래도 한 8월 중순까지 예, 심어 주면 좋아요. 예. 그래서 배추를 김장 배추나 그냥 뭐 봄동 같은 걸 심으실 거면 8월 말도 괜찮고 예, 8월 15일까지 해서 심어 주셔야 돼요. 심어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무는 지금 심어야 돼요. 무는. 그래서 저도 무는 이제 다음 주 안으로 심을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김치 중에 하나가 이제 알타리 무인데 예. 이 알타리 무는 예, 지금 심어야 돼요. 그래 심어야지 예, 김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요즘은 김장을 좀 빨리들 하잖아요. 빨리들 하기 때문에 예. 뭐 김치 냉장고들 다 있고 해서 빨리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심어주는 게 좋죠. 근데 너무 빨리 심으면 병충해를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실컷 놀고 저기 먹이달라고 네. 저쪽에 가서 네. 제가 주는 먹이그릇 앞에 가서 네. 저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다가가면 또 도망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알타리, 근데 재밌는 거는 알타리 무를 다른 말로 총각무라 그래, 총각무. 그죠? 예, 알타리 무나 총각무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알타리무랑 총각무랑 예, 재밌는 게 우리말이 알타리무예요. 총각무는 중국식 한자 말이에요. 그 총각이라는 게 중국의 그, 왜, 그 아이들 옛날 그림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그 우리 상투 틀듯이 이렇게 양쪽으로 쪽을 지잖아요. 예. 그게 총각이에요, 총각. 예. 알타리가 우리말이에요. 근데 꼭 에레어 같아요, 알타리. 그죠? 예. 에레어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예, 알타리가 우리말이고요. 예, 제가 저 녀석 사료 좀 예, 주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사료를 좀 갖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예, 사료는 예, 제가 마트에서 뭐 고양이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예, 이렇게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이걸 사서 지금 주고 있어요. 예. 절에 놓으면 예, 저 살살 저를 경계하고 있다 슬슬 나와서 예. 아주 조심스럽게 나와서 예, 경계하고 조금씩 예, 나와서 먹습니다. 아, 제 느낌, 저는 그냥 기왕이면 좀 나와서, 예, 저 가까이서 먹으면 예쁘다고 쓰다듬어도 주고 싶고, 그런데, 아, 경계를, 아, 지금도 경계를 엄청 하죠, 그죠. 예. 그 자연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연에서 태어나서, 예, 금방 먹이로 다가서질 않습니다. 굉장히 경계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하면서 저도 요령이 생겼어요. 저렇게 주면 지금 예, 우리가 그쪽에 이쪽에 지금 카메라가 가려서 예, 여기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한발한발 예, 재고 재서 예. 저렇게 다가섭니다. 예. 자연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예. 또 조금만 해도 무슨 소리가 나도 예, 들어가 버려요, 저렇게. 그럼 저 밑에 이제 항아리 뒤에 예, 저기 숨어 있어요, 지금. 예, 저기. 예, 저렇게. 그래서 제가 먹이를 주고 가버리면 저러다가 큰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홀딱 먹어치우고 끝이에요. 예. 그래서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좀 이렇게. 예. 예, 이제 들어와서 먹습니다. 예. 엄청나게 경계심이 강하죠. 예. 저 있을 때 이제 안전하게 먹으면 제가 먹이를 주고 나서 뭐 잠시 먹는 거 이제 옆에서 가까이서 좀 지켜주고 가면 좋겠구만. 제가 또 조금만 다가서면 예. 그래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예. 세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두 마리는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요. 예. 흰색, 검은색 고양이 이제 흰색, 검은색 줄무늬도 있었고 예. 노란 것도 있었고 쟤는 삼색인데 흰색 하고 예, 검은색 노란색 있죠? 이 삼색이는 보통 암컷이에요, 암컷. 암컷인데 예, 얘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봤어요. 큰 고양이는 한세 마리 정도가 저희 집에 와요. 이제 그 시골에는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거름처럼 버리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음식 쓰레기 버리다가 며칠 만에 거기다 풀좀 하나 이렇게 한 다발 벼서 또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쓰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먹으려고들 이렇게 와요, 고양이들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간추려서 이제 주기도 하긴 하는데, 예. 그 매번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첫날인가는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예. 저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어디 가지 않고 그래도 저래 버티고 앉아서 먹습니다. 예. 그래도 자기 먹고 살 길이라고, 예. 처음엔 제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게사리를 줬더니 게사리도 또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며칠을 굶어서. 자, 1시간 정도는 지금 제가 텃밭 이야기,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도 물을 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텃밭을 돌면서, 예, 물 주는 모습, 뭐 이런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예, 비를 피해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전원 생활 11년 차인데, 11년 차 전원 생활을 하면서, 예, 이야기들, 잔디밭 이야기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이제 제 절친이, 예, 또 집을 짓고 있으니까, 예, 집 짓는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예, 드릴 말씀 있으면 해드릴게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원 생활을 하면서 텃밭을 운영하면서 이제 배웠으면 좋겠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삽목이에요, 삽목. 예, 삽목이 뭐냐면, 예, 식물이 번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 뿌리로 번식. 씨앗으로 번식하는 건 대부분 우리 흔히 잡초들 보면 다 씨앗으로 번식하잖아요. 민들레. 예, 씨앗이 이렇게 뭐 바람 타고 흘러가가지고, 예, 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뭐, 씨앗으로 번식하는 거 되게 많아요. 잡초들은 대부분 씨앗으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피나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컸으면 내년에는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씨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잡초 제거를 할 때는 씨앗이 되도록 만들어지기 전에 제거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를 할 때는, 예,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아예 처음에 올라올 때, 그때 저는 그래서 가스 토치 갖고 그냥, 예, 그때는 되게 잡기 쉬워요. 예, 그래서 하고, 좀 크면 이제 호미로 뽑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이제 줄기로 번식하는 아이들이, 예, 잔디 같은 것들이죠. 예, 땅 위로 기는 줄기가 있고, 땅 속으로 기는 줄기가 있는데, 예. 어쨌든, 예, 그렇게 줄기로 번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예. 근데 재밌는 게 토마토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토마토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호박, 아, 그 다음에 그, 참외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가면서 마디마디마다, 예, 잎도 나고 세 가지도 나오지만 뭐도 나오냐면, 예, 뿌리도 나와요, 뿌리도. 토마토도 예, 뭐, 가슴 높이까지 하다가, 예, 바람이나 자기 무게에 의해서 쓰러지죠. 쓰러지면 넘어서 또 거기서 또 넘어진 곳에서 뿌리가 또 나고요, 또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연으로 그냥 두면 그렇게 번식합니다. 물론 씨앗으로도 번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식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씨앗으로 번식하면서, 줄기로 번식하면서, 예, 뿌리로, 땅속 뿌리로, 예, 육하 같은 건 땅속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하죠. 예, 그렇게 번식합니다. 그 다음에 산딸기 같은 것도, 예, 씨앗으로도 번식하지만, 예, 줄기로 번식을, 땅속으로 기는 줄기로 번식을 잘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번식을 잘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꽃식물로 가꾸려고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삽목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꽃꽂이죠. 예, 꽃꽂이로 번식하는 식물들이 있죠. 이런 꽃꽂이 번식 식물들, 예, 이 꽃꽂이 번식 식물들을
키워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제가 요새 마지막 많이 하고 있는 수국입니다. 수국. 자, 왜냐하면 수국이 한여름 꽃으로는 예, 이만한 게 없어요. 지금 목수국인데 예. 우리나라 종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겨울을 납니다. 이게 이제 내한성이라 그래가지고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강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 내한성이 굉장히 강해요. 저기 그 목수국이. 그래서 이제 이런 목수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삽목을 하는 거죠. 예, 가지를 잘라서 예, 새 잎을 내가지고 예. 지금 8월이 지나면 좀 가을 삽목도 있긴 하지만 예, 봄 삽목으로 끝내야 되죠. 봄이나 여름 삽목 정도. 예, 물론 이제 식물마다 삽목하는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 대부분 보면 예, 8월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7월 전에. 그래야 그 뿌리도 내려 뿌리 내리고 본잎이 나오는데 두 달 이상 걸려요.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한 6월쯤에 하면 8월 9월쯤에 본싹이 나오고 본잎이 나와서 예, 또 개들이 겨울을 또 놔야 되잖아요.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그때 하면 좋고 너무 늦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제 싹도 났어요. 잎도 났는데 겨울을 못 놔요. 얘들이 약해서 힘이. 그래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삽목은 빨리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삽목하는 것은 뭐 유튜브 방송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냥 검색창에 한 번만 치시면 진짜 골라서 보셔야 됩니다. 골라. 너무 많아서 어떤 영상을 보지 하고 고민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삽목하는 거를 배우셔라. 그래서 이제 정원이라는 게 한 번에 딱 가꾸어지면 뭐 멋진 정원을 가꾸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정원을 계속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면서 가꾸는 재미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계속 가꾸는 정원으로서 가꾸려면 돈이 사실 들잖아요. 예. 그러면 적은 돈을 들여서 예. 좋은 식물들을 이제 많이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병꽃나무랑 예, 수국을 이제 삽목을 많이. 왜냐면 옆집에 지인이 이제 집을 지으니까 그 경계에다가 예, 병꽃나무랑 수국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다 심으려고 삽목을 쭉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삽목하는 거를 꼭 배우셔라. 근데 이제 그것도 요령이 생겨요. 그 삽목을 했을 때 보통 마디 한 마디나 두 마디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지 않고 벌써 한 2년 정도 기른 정도의 크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 방법까지 이제 익히시면 예. 텃밭이나 정원에 기를 나무들을 예, 큰 돈 들이지 않고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네, 참 좋죠. 근데 이제 꺾꽂이라고 하는 이 삽목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눈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새순이 나오기 전에 하는 삽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 삽목이라는 이렇게 잎이 나와서 하는 삽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잎이 나와서 하는 삽목의 특징이 뿌리가 좀 빨리 내린다는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제 양이가 잘 먹었나 봐요. 이래놓고 이제 제가 좀 예, 어디 가면 큰 고양이들이 저걸 좀 먹어도 되는데 아, 예. 제가 그냥 사료만 보놓고 휙 가버리면 큰 고양이들 몫이 돼요. 예. 우리 길냥이들이 여기 이제 예. 근데 일부러 뭐 먹이를 막 준 거는 쟤밖에 없어요. 길냥이들이 이제 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길냥이를 좀 안타까워 하시고 하시는데 애들이 자연에서 클 때요 아침에도 이제 나와보면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잡아먹고 예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잡아먹냐면 이 고양이 양이들은 밑에 자기 다 먹고 딱 머리만 남겨놔요. 머리까지 안 먹더라고요 개구리는.
그럼 아침에 나와보면은 여기 이제 그 문간 앞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 개구리 머리만 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얼른 치우는데 또 더군다나 또 옆집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방송 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개구리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뱀도 갖다 놓고요. 쥐도 갖다 놓고 그래요. 예.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사냥해 놓고 그런 걸 갖다 놓냐면 사람이 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냥도 못 하는 그죠? 아주 하등 동물로 취급한대요, 저것들이. 예. 그래서 집단에는 예? 그 사냥한 걸 갖다 놓고 사냥하는 걸 보여주느냐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문을, 아니,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죽은 쥐가 있고, 예, 죽은 뱀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뱀도 한두번 갖다 놨나 봐요, 얘들이. 아, 그래서 기겁을 했다고 아주,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앞에, 뭐, 이렇게 고양이 먹이도 주고 좀 하시다가,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끔찍하고 그러니까, 예,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에? 좋은 일을 한 건데, 그죠? 좋은 일을 한 건데, 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끔찍해서 두번 이상 겪고 싶지 않은 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유, 참나. 그래서 고양이들이 야생 능력이 에,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역 다툼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예. 자, 지금. 자, 방송은 약한 3시간 정도를 지금 하려고 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한 30분가량 남았어요. 30분가량 남아서 예, 제가 뭐 이야기로 채우든 아니면 오신 분들이 에, 저한테 에, 뭐 물어볼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단 뭐 생활에 소소한 것도 좋고요. 아, 그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 에, 제가 거기에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예,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시고, 아, 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이야기 듣고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는 걸로 하는데, 아, 그죠, 뭐죠? 나이트봇인가요?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예, 처음엔 그걸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예, 제가 결정적으로 그걸 안 쓰게 된 이유가, 예, 뭐냐면, 유튜브를 하는데, 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4,000시간에 1,000명 넘어서면은, 신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죠. 예. 신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4,000시간에 구독자 1,000분인데, 예, 제가 지금 1270분인가 그래요, 구독자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예, 시간은 3,7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시간만 채우면은, 예, 제가 이제 예, 승인까지는 갈수 있어요. 근데 승인까지 가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실방을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000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지금 실방을 하는데 이게 한 시간이면 충분하죠. 오늘 방송도. 그런데 이렇게 길게까지 하는 게 뭐냐면 시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그러면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잠시 잠깐은 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텐츠가 텃밭이랑 텃밭이죠. 그래서 그림도 텃밭에 나온 작물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텃밭의 작물들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텃밭과 정원, 집, 이게 제 컨텐츠인데, 주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든, 뭐 작업으로 표현하든 이거 하는 건데, 실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짧거든요. 예, 뭐 한번 텃밭 쭉 보여드리는데, 아, 20, 30분이면 충분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4,000시간이 넘고 나서는, 예, 시간을 좀 짧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나이트 뭐 쓰고, 뭐 쓰고, 예,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예,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가서, 예, 이제 그 방송을 답례를 봐드리고, 긴 시간을 봐드리고 하는데, 나이트봇을 하고 너무 많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감당을 못해요, 제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A상 가가지고 뭐 2, 3분밖에 영상을 못 봐드리는데 그건 좀 서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A상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적은 분이 제 방에 오시고 예, 제가 오시는 분들 그나마 이제 이렇게 가서 예, 같이 그분들이랑 예, 영상도 봐드리고 그분들의 삶도 좀 이렇게 좀 느끼고 영상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안 되겠다. 제가 아무리 그 나이트봇을 안 쓰고 해도 10분 이상은 꼭 오세요, 그래도. 그래서 그분들 거 보기도 바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튜브 폐인데요. 직장 가서도 이거 계속 열어놓고 봐야 되고, 그죠? 예. 제가 뭐할 일도 못하고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지금 5달째인데 유튜브를 시작한 지 유튜브를 해가지고 야 이걸 했더니 그래도 한 달에 용돈 정도는 나오더라. 내가 이거 이제 영상 만드는 것도 정보도 공유하고 괜찮더라. 아 이러면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물론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겠지만 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한 달에 피자 한 판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예, 피자 한 판. 예, 피자 한 판이구나. 이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열심히 텃밭에서 영상 이제 만들고. 예, 제가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평상시보다 일을 반도 못 해요. 영상을 찍어야 되지, 카메라 설치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하니까 예,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피자 한판 하자고 이 짓을 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트봇을 안 쓰고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제가 예, 답례를 해드리고 그분들하고 유친을 맺고 예, 해야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항상 방송할 때 6분에서 뭐 많게는 12분 정도 이렇게 이제 와서 보시는데 예. 그 이제 뭐 저희 가족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 6분에서 12분 사이가 이제 계속 오세요. 그럼 예, 그분들은 제가 가서 예, 꾸준히 예, 방송도 시청하고 예, 끝까지 봐드리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도움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예, 저 나름대로, 제가 늦은, 5달인데, 1000분 넘으시고, 거의 4000시간, 이제 앞으로, 뭐, 한 열흘 정도면, 이제 다찰것 같은데, 예, 늦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분신들, 승인 나시는 분들을 보면, 뭐, 1년 넘으신 분들도 있고, 8개월, 9개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짧으신 분들이야, 뭐, 굉장히 짧게 가시는데, 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볼 때, 아, 난 늦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그건 알겠지만, 예, 비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아, 내가 그냥 하면서 좋은 친구 만들고, 아, 나중에 그림 그려서 나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가 이제 50 중반인데, 예, 이때 삶의 과정을 좀 영상으로 기록으로도 남기고, 예, 그거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로또처럼 혹시라도 또내 영상이 또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면, 그 다음에 뭐, 좋겠다. 거기다 더군다나, 용돈벌이 정도도 할수 있는 그런 거면 더 좋겠다. 뭐,
예, 그 정도 욕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튜브 하면, 아, 잘될 거야. 이게 너무 청사진을 많이 봐서.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거죠. 그죠? 예. 어쨌든, 그래 돼서, 예, 지금 유튜브를 5달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나 두번 정도. 지금은 제가 휴가철이라 해서 예, 이제 예, 시간이 나서 낮에 하고 있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에 텃밭 모습 실방으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그림 그리는 거 보여드리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나서 시간 되는 대로 그림도 보여드리고 예, 실저 뭐죠? 텃밭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실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예, 영상 봐주시고 그래서 예, 고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제가 울트라 21을 쓰고 있거든요. 얘가 열에 되게 약해요. 열에 약해서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뭐한좀 찍다 보니까 그냥 카메라가 그냥 꺼져 버려요. 야, 그래서 저번에는 예, 영상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도록 이제 그늘을 찾아다녀요.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햇빛에 예, 그런 영향을 좀덜 받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시간 채우기 방송 겸, 예. 기왕 뭐 시간 채우기 할 겸, 뭐 서로,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으면 하자, 예. 지금 그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원주택 이야기를 계속 쭉 해왔고, 혹시 더뭐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시면, 예.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이제 잠자리가 날기 시작하네요, 앞에. 예. 잠자리들이 날기 시작하는 가을이 온다는 뜻이죠, 그죠? 예. 아직 이제 그 잠자리들이 지금 영상으로는 예, 안 보일지 싶은데요, 그죠? 예, 좀 켜볼까요? 영상으로는 보이려나요, 잠자리들이? 예, 안 보이죠, 그죠? 예. 오, 네. 고맙습니다. 뉴질랜드님. 네. 건강하시고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잠자리들이 이제 이렇게 막 난다니 가을이 이제 된다는 거. 여름 잠자리가 있고 가을 잠자리.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고추 잠자리 같은 게 이제 가을 잠자리죠. 가을도 이제 늦여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잠자리들이 저렇게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잠자리들이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짝짓기를 해서 물속에 수소곤충이니까 물속에 이제 그 어린 곤충들을 낳아서 그 곤충들이 물속에서 자라서 그죠? 예, 성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잠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에다 알을 낳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잉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예. 잉어들이 엄청 좋아요. 왜냐면 쟤들이 알을 낳으면 다 잉어밥이에요. 완전히, 예. 여러분들 연못을 하면 첫 번째 이제 걱정을 뭘 했냐면,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야, 벌레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벌레가 많이 생기면, 특히 모기 같은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예.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딱 심어놓은 아니 그 연못을 하고 잉어를 놓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벌레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다 먹어치워요. 다 먹어치워. 예. 뭐?
완전히 그 뭐라고 해? 대식가야, 대식가. 이 잠자리, 뭐 유충, 모기 유충은 이제 장구벌레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 뭐 하물며 자기들이 난 알까지도 다 먹어치우는 것 같아. 먹이를 넉넉하게 준다고 하는데도 그렇네요. 자, 지금 해가, 예, 지금, 예, 해가 들고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은 약 3시간 정도, 예, 예상하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를 잘 맞은 한번 텃밭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목수국이 비를 잘 맞아서, 그죠? 예. 이게 이 영상이 그 빗방울이 잘 전달된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목수국이 지금 비를 맞아서 축축 처졌어요. 예. 축축 처졌습니다. 자, 요거는 바이솔. 바이솔들이 이제 꽃들이 다 지고, 그죠? 예, 여기 이제 자구들이 쫙 올라오고 있는데, 예. 자, 꽃대를 제거해야, 어이, 뽑혔네요. 꽃대를 제거해야 예쁘죠. 예. 아주, 이제 거미줄을 친것 같다 그래서 거미 바이솔인데요. 예. 예쁘죠. 예, 쫙. 거미 바이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아, 자기 그 자식을 새끼 낳듯이, 아, 이렇게. 요게 떨어져서 그대로 또그 다음 게 되더라고, 요게 하나가. 아, 아주 신기해요. 네. 식물도 자라는 방법이 아주, 예, 네, 여러 가지입니다. 자, 잉어들. 네. 자, 아까 이제 조금 줬는데, 이제, 예, 저녁 시간이 돼서 원래 하루에 두 번을 주거든요. 두 번을 주는데, 예, 제가 이제 잉어 밥은 뭘 주는지, 예, 보여드릴게요. 예, 그늘에서 할게요. 카메라가 열을 받아서, 예, 요거랑,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주고 있어요. 하루에 이 정도 컵에다가 예, 이 정도와 그다음에 요건 아주 큰 사료입니다. 큰 사료 요거랑 그다음에 요건 이제 금붕어 어린 금붕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금붕어들 사료 좀 섞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저 뭐죠 수족관에서 아, 이 사료 좋아요 하면서 이제 추천해 준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이 상표는 아니에요. 이 상표는 아닌데, 예. 양어장에서 쓰는, 예, 사료를, 예,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번, 아침에 한 번, 예. 뭐, 이렇게 해서, 잉어들한테. 예. 지금 뭐, 한 35cm급 됩니다. 예. 이제, 이마트에서 제가, 예, 작년 5월에 사서 넣었는데, 이렇게 클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예. 잉어가 큰 데는 이제 뭐,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넓고 큰,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제가, 아이디를 볼 수가 없어요. 예. 아, 네, 기타 독학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잉어들. 작년에 이제 제가 5월 달에 이 옆모습 팠어요. 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과정 보고 싶은 분들은 기타 두콩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정원 이야기를 정원과 텃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수련. 제가 조금 전에 텃밭에 이제 물을 쫙 줬기 때문에 지금 물이 좀 빠져나간 상태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지난해 이제 삽목을 해서 키운 수국이에요. 이제 키가 작죠. 이제 올해 꽃 이제 3개 정도 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아까 안에서 봤던 것처럼 성장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삽목하는 거를 잘 배워주면 좋습니다. 자, 요 옆에 거는 비비추고요. 자, 요거는 설화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설화초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직 꽃이 안 폈는데 곽꽃. 올해도 곽꽃이 아니 그 곽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는 버들마편초. 저도 올해 이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번식 잘해요. 번식도 잘하고 키도 굉장히 큰 식물이에요. 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원 뒤쪽에 키우면 괜찮을 것 같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인국, 천인국도 있고요. 여기는 곽꽃을 쭉 심었는데요. 아직 곽꽃이 피진 않았습니다. 곽꽃이 피진 않았고요. 자, 요 마편초 한번 볼까요? 버들 마편초. 꽃이 예뻐요. 근데 얘는 꽃이 너무 많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뭐 꽃병에 꽂아놓으면 너무 잘 떨어져서 수반에 그냥 꽃잎 자체를 놓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독일 붓꽃인데요. 옆에 이제 배추잎나비가 나풀나풀 그죠?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제일 해충이에요, 해충. 나비가 나풀나풀해서 예쁜 게 아니라 해충입니다.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텃밭, 그 다음에 전원주택 이야기, 그 다음에 정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농장을 한 바퀴 삥 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블루베리 밭입니다. 자, 여름에 가지치기를 해서, 밑에 있는 가지들을 다 쳐놨어요. 왜냐하면 밑으로 가지로 내년에 열매가 달리면 얘들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 가지로 달려야 맛이 있으니까 밑으로 처지는 가지라든지 만약에 열매가 달려서 땅에 닿을 듯이 큰다 그러면 다 잘라주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데려온 아이, 얘는 자줏빛으로 익는 그 과일이고요. 옆에는 상추도 이렇게 이제 꽃이 노랗게 피는데 비가 오거나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다 오므라들어요. 상추입니다. 그래서 상추는 뭐 제가 씨앗을 받아서 키우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여기다 알타리를 심어야 되는데 옆에는 들깨, 들깨 이파리 지금 한참 벌레들이 열심히 공격하고 있죠. 들깨. 그 다음에 옆에는 계속해서 블루베리입니다. 그리고 요 잡초는 발행이라고 하는 잡초. 보는 대로 뽑아줘야 됩니다. 얘는 굉장히 독한 아이예요. 자, 블루베리입니다. 여름 블루베리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제가 삽목 이야기를 했었는데, 삽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냥
씨를 중간에 나게끔 묻어두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다가 제가 흉터를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밑을 여기를 끊어서 예, 따로 심으면 예, 뿌리가 나도록 여기 상처를 내놨어요 제가. 예, 요거는 좀 다르게 번식하는 방법이죠.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예. 산딸기. 예. 산딸기도 엄청 번식을 잘합니다. 예. 그 산딸기도 굉장히 오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그 여름에 먹는 두릅, 예, 두릅꽃이 이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예, 복분자. 복분자하고 산딸기는 크는 게 다른데, 아, 제가 이게 저기 복분자는 이건 좀 조심해, 심으실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번식력도 강하고 옆으로 이 가시가 이 덩굴이 예, 늘어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산딸기는 좀 위로 축축 크기 때문에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산딸기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사람 입맛이 약간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예, 산딸기를 사람들이 예, 우리 저도 그렇고 산딸기가 더 예, 괜찮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 여러분들 피마자 기름 혹시 아시죠? 예, 피마자입니다. 피마자. 예. 굉장히 키가 커요. 예. 자, 아주까리. 네, 어서 오십시오. 시골일상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예, 바깥에서 예, 독일 라이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채팅창에 글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여기 텃밭 한 바퀴 빙 돌고 들어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주까리예요. 예, 강원도 아리랑에는 아주까리 청자는 구경자리 할 때 예, 이게 아주까리예요. 예, 사람 키보다 큽니다. 이 순을, 새순은 따가지고 이렇게 살짝 데쳐서 독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물에 좀 담갔다가 쌈으로 먹고 하는데, 지난해 집사람이 좀 먹더니 올해는 그 독성이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나물로 먹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는 할 필요 없다 싶어서 예, 그냥 올해는 예,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예, 자동적으로 아주 잘 큰데 씨앗이 보면 예,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예, 그게 씨앗입니다. 그 안에 씨앗이 들었어요. 그걸 짜면은 이제 피마자 기름이 되는 겁니다. 예, 아주까리. 예. 아주까리 씨앗을 한번 예, 여물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 여기 지금 꽃이 아주까리 꽃입니다. 이게 아주까리 꽃 보이죠? 예. 예, 도양공방 그리쟁이님 어서 오십시오. 땡광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골일상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독일라이프스타일님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지금 약간 그늘이 져서 지금 보입니다. 예. 요게 이제 요런 순을 따서 예, 여기 작죠. 요런 순 저는 예, 많이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맛이. 예. 요거 먹으면 예. 그래서 요런 순을 따서 예,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궈서 도끼를 좀 빼서 먹습니다. 그 요게 이제 씨앗이 맺혀 가지고 나중에 되죠. 여기 보면 다 이게 아주까리예요. 근데 얘들이 자연적으로 지가 씨앗이 나서 떨어져 가지고 예, 크는 것들입니다. 예. 따로 심지 않아도 돼요. 얘들. 자, 이렇게 보면 이 아주까리 씨앗이 예, 넓은 것도 예, 이렇게 달립니다. 예. 아주까리 씨앗이에요, 여기. 예. 이 안에 이제 예, 열매가 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 안에 이게 아직 여문 건 아닙니다. 여문 건 아닌데 예, 여기 지금 한 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짙은 색이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면 하얗게 예, 보이죠, 이렇게. 요게 씨앗이에요. 요게 나중에 이제 짙은 갈색에 약간 줄무늬가 들어간 예, 그런 씨앗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 기름, 요것을 이제
기름을 짜면 피마자 기름, 옛날에 머리기름 쓰고 했던,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순들, 약간 색이 짙어지기 전에 요런 순들을 따서, 예, 데쳐가지고 먹는 거죠. 작년에 깨 먹었어요. 깨 먹었는데 올해는, 예, 못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자, 텃밭에는, 예, 기계 장치로 해서 물을 주고, 오늘 비가 잘 왔어요. 비가 잘 와도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으로, 예, 물 주는 장치를, 예, 이렇게 다 해서, 예, 이 안으로 물을, 예, 들어가게끔 해서 다 줍니다. 예, 어쨌든. 자, 그 옆에 이제 부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밭. 예, 가지 제가 저번에 그림으로 보여드린 흰가지 있죠? 흰가지. 흰가지. 어떻게 했나요? 예. 자, 흰가지. 예. 흰색 가지입니다. 흰색 가지. 아, 화초처럼 예뻐요. 예. 흰색 가지. 자. 네, 포도. 포도가 지금, 예, 색이 이만큼 들었어요. 예, 포도 색이. 예, 가을이 오는 걸 느껴집니다. 예, 포도 색이 이만큼 들었어요. 예, 포도. 뭐, 더 많이 든 것들은, 예, 이거는 거의 뭐, 머지않아, 예, 먹어도 되는 수준으로, 예, 들었습니다. 예, 포도들. 포도가 예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밭에는 옆에는 고추밭. 이 고추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 고추가 탄저병이라는 병에 굉장히 약해요. 예, 탄저병이라는 게 굉장히 약한데, 탄저병에 강한 식물이, 이 품종이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내병계 계통의 품종이라 그러는데, 예, 지금 약간 이게 병을 하고 있거든요. 오글오글한 게잘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뭐 텃밭에서 그냥, 예, 이렇게 채소로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는 병충해는, 예, 텃밭치고는 괜찮죠. 그런데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농사 망한 거나 다름없죠. 예. 그래도 텃밭에서는 충분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흐립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혹시 간단하게 하자면 어떤 게 있죠? 이 화면, 저도 그게, 예, 궁금했어요. 화면이 좀 깨끗하게 좀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아, 실시간 하면서 지인 통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시골 일상님 제가 가서, 예, 녹화 보면서, 아, 요거 맑게 하는 방법 좀 배우겠습니다. 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에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 할 때는, 예,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오다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 이제 데이터를 쓰는 지역으로 나오면, 예, 잘안 되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와이파이 지역이 아니라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군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예, 아스파라거스, 파밭, 수박. 자, 옆에는 참외입니다. 참외가, 예, 잘 익고 참외밭. 그 다음에 옆에는 파밭. 예. 제가 요, 바로 앞에 영상에 파씨를 받아가지고, 예, 하는 거 올렸죠. 그죠? 예. 파씨 받아서 올린 영상. 예. 바로 요, 이게 그 파밭입니다. 지금 실파인데, 딱 지금 먹기 딱 좋아요. 예. 아까 이제, 설명드리면서 잠깐 뽑아놓은 게 있는데, 예, 딱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오이밭. 오이인데,
제 아내가 노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노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각을 만들고 있고요. 아, 오이를 요만큼 심어가지고요. 여기서 보면 요만큼 심어서 한 200개 정도 딴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더 땄는지 어땠는지는. 하여튼 실컷 먹고, 뭐 저기 어머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지인분들도 드리고, 집에서도 먹고, 뭐 하여튼 그렇게 실컷 먹었는데도, 예. 충분합니다. 참외는, 예, 요 정도, 지금은 약 한 100개 정도는 딴것 같아요. 100개 정도는 땄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수박, 보이죠, 수박. 며칠 전에 이제 수박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렸죠, 그죠? 예, 수박.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예. 시중에서 사 먹고 씨앗 꽂아 가지고 시험 삼아 기르는 건데 너무 잘 돼요. 이거 어우 대박입니다. 대박. 그다음에 옆에는 무화과. 자, 이제 앞으로 약 10여 분 하고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리를 비우면 저렇게 큰 녀석들이 와요. 보이나요? 보이죠? 까만 것도 오고, 줄무늬도 오고, 네. 와서 먹이 주고 이런 것들 벌써 제가 잠깐에 비운 사이에 먹이통 건드렸네요. 아, 그래서 오늘 시골밥상님 정말 좋은 정보 고맙고요. 저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딱 짚어주시니까 저도 아주 오늘 좋은 팁을 배워갑니다. 자, 시골에서 텃밭 가꾸면서 직장 다니면서 예. 사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앞에 있는 목수도 참 예쁘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냥 뭐 꽃줄기들이 그냥 축축 늘어졌습니다. 멀리 산에도 이제 비가 그쳐서 정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우, 맹문동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아주 보랏빛이 예쁩니다. 자, 이게 송엽국이라고 하죠? 솔잎국화. 지금 비가 와가지고 꽃을 다 오므리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위에다가 주목을 심고 주목 아래에다가 맹문동을 잔디처럼 깔아서 심었습니다. 자, 요거는 육하. 잔디밭입니다. 우리 집 댕댕이들입니다. 됐어? 고맙습니다.